이것저것 하고 잠을 딱 한 시간? 그거 하나만큼은 거의 뭐 다의 추정을 불허하니까 피곤하겠다. 그냥 잠을 안 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나름 선방한 것 같아. 우리는 굉장히 선방한 것 같아. 힘들고 고민할 게 뭐 있어. 밥이나 먹자. 살라미. 아침에 좋지. 그거 아닌데 참 맛있어, 그죠? 베이컨이랑 그거.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13인분을 먹은 거잖아요, 그죠? 아침은 또 다른 날이니까요. 와플을, 와, 설마, 어머. 아, 여기서는 막둥이니까 다 챙겨주네요. 넣을게요. 식사할 수 있어? 살라미를 엄청 드시네. 성우 씨도 만만치 않겠네. 시간 없나? 많이 들어와도 티가 안 나는데. 야, 이것도 뭐 한 50접시 쌓이겠는데. 그렇죠. 이걸 조금 더 담았나 봐. 한 근 정도는 담았어. 이렇게 죽으니까 없어. 성우야, 너가 이리 와. 와플. 그래갖고 너무 내가 시킨 거 같잖아. 어제 저녁을 좀 늦게 먹어도 뒤늦은 잡지 못했던 거 같아. 어제는 어제구나. 우리 지금 허리띠 쫄라 매야 돼요. 뭐? 허리띠 쫄라 매야 돼. 야, 조만간에 어제 정산해 보니까 허리띠 매하고 허리 저 등하고 다 깼어. 하도 쫄라 매. 그러면 성우야, 너 탁구 칠 줄 아냐? 군대에서 한 탁구 있어. 너는 내가 탁구 치는 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다. 근데 탁구를 잘할 수 없는 시체적군이야. 저희 셋 다 진짜 조건, 저희 셋 다 진짜 조건, 탁구 잘할 수 있는 진짜 조건 아닌데. 호주는 그렇게 잘 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예산 아낄 겸 점심 내기를 한번 같이 먹어. 진짜로 손 먹어. 저녁은 정상적으로 먹고. 개카다. 개카. 개카 아니에요. 개카로. 골? 탁구? KBS 스포츠. 잘 치시네. 아, 스매싱. 받았어. 스매싱. 야. 이건 진짜 아기가 있다. 전 맞히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이 지난 20일 동안 조금 열기 피우셔서 조그마한 복수를. 잘 치신다. 아니, 운동신경이 그래도 남아있을 텐데. 좀 봐주면서 해야 되니까요, 처음에. 저게 봐준 거라고요? 나이스 스매싱. 이거 승부욕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점심 내기지만 저분들 드시는 양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오, 10대 10이야. 이야, 이거 비등비등하네.
어우, 긴장감이 아주. 긴장합니다. 되게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어? 오, 팽팽한데 아주. 그 첫 끼가 그때. 오, 나이스. 아. 오, 나이스. 아. 이겼어? 어려운 건 되고 나왔네. 역시. 야, 역시 승부사야, 승부사. 승부사야. 내기하면 이겨야죠, 내기하면. 어제 얼마나 왔지? 이제 한 86유로. 한 55만 원? 55만 원? 직치는 분을 또 드시려고요. 직치는 분을 또 드시려고요. 어? 안 먹었어. 야, 항상 최선 다해야 돼. 내가 아는 제일 유명한 집으로 예약했어. 야, 밀라노에서 제일 멋있다, 밀라노. 어, 일단 굉장히 성우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도우모 성당 아닙니까? 밀라노의 랜드마크죠. 맞다. 오리지널? 여기 맞아, 맞아. 이태리니까 피자는 또 무조건 먹어야지. 그렇죠. 그럼. 피자는 맛있어. 어, 먼저. How big is your pizza? Big size. Big size. Three of us. How many pizza? One for person. 각자 한 판씩 먹으라고요? It's enough, right? Yes. One per person. Yes. 1인 1 피자 하나면 충분하다. 그 충분을 왜 이분이 정해? 왔다. 우리 충분한 걸 왜 이분이 정하냐고. 사이즈가 크다. 그러니까 침착하고 일단 해봐. 아니, 왜 화가 난 거야? 또 먹으면 되지. 카르파초 같은 거. This carne salada. This one pizza. What's this pizza? 71. 184. Yes. Number 52. Okay. And then one. How many pizzas? How many pizzas? Three. Stop. Stop. 71. 저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많이 남길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더 먹겠는데, 더 먹겠다는데 화를 내버려서. We also would like, Kaizo. Yes, but it's too much. If you want it, you can take it after. 아, 먹고 나서 그냥. 그냥 그거 안 되면 포장해 간다고 그래. 안 되면 포장해 간다고 그래. 어떻게 되지 모를까? 혼자 먹어. 깜짝 놀라는데. 싸움 나겠는데, 이러다 봐. 아, 61. 아, 41. No, sir. No, it's okay. 원래 또 우리네들도 주인장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살벌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이야, 제대로다. 피자 엄청 큰데? 야, 왜 이렇게 커? 야, 이거 진짜야? 와. 야, 진짜 크다, 맛있겠다. 진짜 크다. 우리 이거 한 4명이서 먹어요. 저 정도면. 먹어. 야,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접어서 잘라먹어. 이렇게 접어서 한 동안 먹겠다고? 어머어머어머. 아우. 저 이거 반판 아니야, 지금 반판. 어, 반이 날라갔어. 반이에요, 지금. 지금. 반에 반이 날라갔어. 와. 어우, 먹어. 이거를. 그 전체를 접어서. 어. 어머어머어머. 뭐라고? 전체를 접어서. 어머어머? 와. 푸드 파이터들인 줄 알고. 접어서. 이렇게 먹는다고? 진짜요? 근데 그렇게 흉해 보이지가 않네. 근데 어, 잘 부자, 어울려. 부자기 싸는 줄 알았어, 부자기. 어? 오, 아유. 아, 이게 맛있는데? 맛있지. 아, 이거 침 넘어간다. 자, 다섯 개 이상 시켜도 되겠다. 다섯 개네? 나는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아, 근데 피자는 진짜 안 좋아. 왜 이렇게 맛있지? 내가 제일 약한 게 피자. 제일 약한 거 아침에 말 약한데. 아, 들어가. 아, 전라.
아니 진짜 저 정도 먹으면 진짜 멋있다. 경이롭다, 감독님. 경이로워. 멋있어요, 진짜. 아,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제가? 나 오늘부터 이제 감독님 팬할래. 진짜 맛있다. 아, 설거지했어, 설거지. 피자 네 판을 드신 거예요, 지금. 오케이. 진짜 맛있어. 나 디저트 메뉴 좀 물어봐. 디저트 메뉴? 디저트 메뉴? 디저트 치즈케이크, 티라미수,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다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다 달라고. 다 달라고.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거는 박질은 아니지만 눌러야겠어요. 이거 너무 많이 먹어. 아니야, 나 너무 멋있어. 이제 동영이 이거 나가고 나면 이제 사장님한테 불려간다. 너 풍족하게 줬는데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그러고 세 놈이 다 가서 살쪄갖고 오고 마른 허리띠 졸라맨다. 네? 아, 이건 뭐 한 입이죠, 뭐. 내가 거의 붙여. 아우, 티라미수. 예. 어머, 귀여워. 나눠 먹는 거 봐. 티라미수 한 두 개만 더 있다. 이상하게 나온다. 뭐 그래 또? 리필? 맛있어 갖고 더.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 맛은 있는데. 그냥 한 입이야, 그냥. 이렇게 더 먹을 수 있어. 잘 먹었다. 커피도 맛있고. 아, 커피 정말 잘 먹었다. 계산. 오, 너무 무서워. 얼마 나올지.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다. 피자 네 개. 그렇지. 점심이야. 아, 근데 싸게 먹었다. 저녁보다 뭐 훨씬 싸. 싸게 먹어. 맞다, 저거. 네. So, my name is Kava. I'm from here, Milano, Italy. So, my job is to scout basketball players for LG. Francesco는 저희 구단에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경기 내용은 제가 전공을 할 수 있지만 생활하는 패턴이나 인성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그 중요하죠. 친구를 통해서 선수들의 이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인성도 중요하겠지. 얘는 너무 참 잘하던데. 그렇지. 인성이나 그런 거. 성격 이런 거. Do you know his characteristics? He's a good guy, quiet and coachable. Again, he's he needs to be treated well, you know. But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problem for the KPL. Get paid on time. You're busy. Yeah, yeah. Europe is a little issue. 잠깐만, 미팅 장소가 또 식당이에요? 네, 뭐 점심을 먹기로 해갖고 피자 간단히 먹고서 바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이제 식사를 사기로 해서 저희가 너무 배고플 때 가면 많이 먹기 때문에 일부러 좀 피자를 좀 배려한 사회 그런 거. 아. Antipasti? Sì. Due capesante? Sì. Due involtine? Sì. E una tartare di flotto? Come primo, due linguini carbogliati? Oh, non mangi più qua, quindi. Ok. You remember all the... Perché c'è questo? Kevin? Was like... five starter and four mains. 아홉 개. 아홉 개가 마음에 드는 거죠? 네 명이서 아홉 개 정도? 그 정도는 먹어야지, 사실. 네, 그 정도. 아, 근데 너무 많이 먹는다. 아. And do your pirouette in rhythm with your aching heart. Dance, ballerina, dance. You mustn't once forget a dancer has to dance the part. 아 근데 정말 와, 맛집을 데리고 가서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 뭐야? 와, 육회 아니야 육회? 그러네. 타르타르 그 육회. 타르타르. 네. 와. 비밀이야. 피자배랑 또 저배는 다르죠.
아, 내 표정이 저랬구나. 우와. Andiamo al condimento. 아, 진짜 맛있다. 아니야 그냥 주죠. 그냥 굉장히 화를 내시네. 저걸 뭘 나눠 이거잖아요. 네. 그죠? 와. 아니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그럼 맛있지. 살살 녹겠다. 맛있다. 와, 빵 위에다가 미안해. 너무 맛있다. 와, 나오는데 한 15분, 20분 걸리고 먹는데 한 3분이면 끝나네. 그러네, 한 뭐 한 입씩 먹으니까 끝나네. First time it, I really was impressed by his how much that he eats. I mean, it's I think I cannot even eat the half of what he does in one day. 나 이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좋네. 기다려. Like wait around. 기다려 진짜. 나 지금 배고파서 파스타 3분 안에 다 먹을 수 있어. 야, 이거 뭘로 배 채워야 되냐? 이거 언제 나오냐? 아. Allora, con permesso, signori. Noi ci abbiamo lo spaghettino mongole. Prego. Gino. Angobiati. Prego. Uff. Lo spaghetti. 물로 맛있네. 네 번 내지 다섯 번이 없어요. 뭐야? 아우. 야, 진짜네. 아, 성호 씨도 만만치 않네. 아, 세 분 다 잘... 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다, 정감독. 아, 네. 향긋한 냄새 풍부한 육질 고기는 구워야지 제맛. Today, I don't know, it was not that, you know, he didn't eat that much, maybe he wasn't feeling good. I don't know, you should ask him. 먹고 가서 그래요.
150km나 가는 거예요? 와. 아유. 대전 거리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럼, 충분하지. 눈빛이 다르구만, 잡수. 아, 이때 매 눈이죠. 아, 성수가 열일하네요. 오, 박 차장님 일하신다. 어디, 현재까지 눈에 들어오는 선수 뭐 있어요? 네, 뭐, 저 경기에서도 한두 명은. 있어요. 네. 그렇겠죠. 또 가. 또 가요.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숙소로. 가서 저녁 먹고 쉬어요. 저녁 먹, 뭐. 오전 화면이. 예. 아이고. 아, 나 진짜 오늘 저녁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좀만 먹을 테니까 니네 먹고 싶은 거 많이 시켜. 되게 좋은데요? 응? 되게 좋은데요? 조용하고. 여기요. 이제 네 끼째예요, 여기. 한식당? 네. 한국 식당 왔어. 누구? 아, 열일하셨어요, 진짜. 네. 오늘 저녁에 한식을 좀 먹었어요. 한식을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성우 씨의 부탁드립니다. 한식은 집에 가서 먹으라고 내가 일부러 안 먹는 거야. 아니, 해외 나와서 여기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무슨 그치, 한식을 먹고 싶어. 이태리. 저희 통역 맡던 성우가 한국 음식을 좀 많이 찾아서 사실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이고. 아, 좀 쿨하게 들어주고. 잘했어요, 잘했어. 아,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 드디어 이제 감독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이제 들어주신. 한식이 희망과 소망이시죠? 아, 야, 좋다. 자, 일단 침착해. 아유, 패드랑. 야, 내가 이게 외국 나와서 한식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하나. 야, 니 너무 좋아한다, 너는. 아니, 다 먹고. 오. 야, 근데 진짜 여러 관찰 화면을 봤지만 화면만 보고 배가 부른 건 처음이야. 부대정보는 4인분. 아, 2, 3인분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면. 네. 저 제육볶음. 아, 저는요. 네. 일단 라볶이. 오징어볶음. 저는요. 네. 저는요. 네. 아, 신중해요. 소 갈비찜. 아, 진짜 갈비요? 정말. 왜 안 된대요? 아~ 안 되는구나. 그럼 저 매운 갈비찜 하나. 그 유명한? 아, 나 여기서 완전 밀렸네. 오삼 불고기 하나. 도시락. 쇼 네. 도시락. 육회 하나 해주세요. 물어보요. 육회 아까 드셨죠? 계란말이 하나 추가해. 공깃밥 나오는 거죠, 제가. 공깃밥이요? 아, 따로 시켜. 김치볶음밥. 이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근데 계속 이래 나가잖아, 우리가. 호텔을 지금 있는 데서 더 멀리 변두리로 가야 돼. 차에서 잘 보니까. 그래, 하루는 차에서 차에 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잘못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굳이 저 우리 퀄리티 쫄라야 돼. 또 이런 데서 한식당이 좀 비싸.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아, 한식당은 비싸다. 예, 예. 재료 공급 힘들고 하니까. 한식당들이. 이제
퀄리티 쫄라야 돼. 왜? 뭐야? 매워? 뭔데? 아, 뭐 조금만 드신다면서요. 맛만 보는 거죠, 지금 맛만.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흔들어야지, 흔들어야지. 자. 식성 정말 좋으네, 영감도. 마음 놓고야 많이 먹어, 난 어차피. 많이 먹는데. 근데 형광님이 약간 욕심난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싶어. 최강 아니에요, 저 정도면? 아, 내가 진짜 오늘 저녁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좀만 먹어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시켜. 또 먹으니까 들어가네. 아니, 저 언니 괴로워. 이거 다 내가 먹는 줄 알아. 자꾸 나한테 줘. 아, 어? 자꾸 나한테 줘. 하면서. 야, 내가 제일 많이 먹게 생겼냐? 아, 정말. 아, 이것도 있었구나. 부대전골. 전골, 전골. 맛이 괜찮더라고요. 네. 우리가 한국에서 출장 오기 전에 외국 선수 뭐 몇백 명을 보고 왔는데 감독이 보셨을 때 몇 명 정도 선수가 좀 감독의 마음에 좀 들고 아니면 좀 더 봐야 되겠다. 처음 예상은 한 3, 4명 괜찮을 거다 했는데 우리가 원래 고생했던 멤버랑 지금 달라져서. 그렇지. 그 선수 구성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2명 정도. 2명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2명을 잘 선택해서 내년 시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성우하고 좀 잘 만들어서 영입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뭐 지금 새로 오는 선수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아, 피곤해. 내끼하고 먼저 내끼. 아, 이제 야식 먹어야죠. 아, 이거 좋네, 여기 딱. 어머. 아, 결국 방을 옮기셨네. 한 방으로 다 몰았네. 그 지난주에 그 방은 혼자 쓰셨잖아요.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딱 좋아. 한 방에서 같이 자야 돼. 야, 우선순위가 먹을 거니까 이게 모든 걸 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각자 삶의 방법이 틀리니까. 성우 가운데 자야지. 성우 가운데. 도기 형이 끝에. 그때 솔직히 너무 갑갑했습니다. 좌측에는 최상민, 우측에는 오른쪽은 뭐. 제가 솔직히 옆으로 잘못했는데 진짜 하늘만 보고 싶어도 움직일 수도 없고. 도기 형 씨 뭐 고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식비만 줄이면 우리가 편하게 잘 수 있어. 아, 침대가 짧아서 발이 나가잖아. 아, 이거 어떡해. 발이 너무 싫어. 아, 그래서 이렇게 올리셨구나. 다리 올라오라고. 유경아. 다리 끌어올린 거야. 너무 나가니까. 유경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잠 잘 자기 위해 일한다는 사람 있어? 있어, 없어. 우리 셋은 접근을 달리해야 될 게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일하는데. 굴리지라도 않았으면 또 먹었을 거라고. 너 틀림없이 저 한국 들어가면 후회한다. 야, 거기서 한 끼라도 더 먹고 올 거야. 어? 그지, 성우야? 네. 잤냐? 어? 아니, 벌써 마음이 편해졌는데, 얘는? 아니. 셋이서 한 방 쓰는 건 이해하겠는데, 침대는. 응? 반복 잘릴 것 같아. 두달 휴가가 있었구만. 형아, 다 모여서 애들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아, 왜 째려보고 있어? 제가 원래 눈빛이 저래요, 제가. 에이. 기분 좋으신 거 맞죠? 그럼요. 에이. 그 멤버가 바뀌어서 이제 세 명 왔잖아. 처음 보지, 니네. 니네 다 봤니, 미리? 새 선수
맞습니다. 뭐 시합에서 만나긴 했겠죠. 만나긴 했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울산 모비스에서 창원 LG 세이커스로 온 센터 김동영입니다. 김동영 선수.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주 DB에서 창원 LG 세이커스로 이적하게 된 가드 박병우입니다. 야, 저기에서 이제 공지가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주 KCC에서 창원 LG 세이커스로 오게 된 포드 정희재 선수. 정희재 선수. 김덕수. 동양이가 제일 위니? 네. 나 별로 그런 거 시키는 거 안 좋아하는데 너부터 각오를 한 마디씩, 각오를 한 마디씩 얘기해봐. 아우, 꼰대. 아우. 새로 이적해서 오게 됐는데. 뭐? 뭐? 새로 이적해서 오게 됐는데. 크게 얘기해봐. 열심히 해서 팀에 빨리 적응할 수도 있도록 할 테니까.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아마 셋 다 타겟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순탄치 않은 기술이 될 거예요.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했잖아요. 중간에서 잘 이끌고 또 밑에 후배들도 잘 챙겨서 또 이번 시즌에도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색해. 저도 이번에 새로 오게 됐는데. 야, 크게 해, 넌.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야, 너 나와서 해, 넌. 나와, 나와. 아, 군대야, 군대. 그치. 요즘 군대도 안 그래. 여기 나와서 반대로 돌아서 해, 넌. 여기 나와서 해, 넌.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 얘기 들어 왜? 훈련하면 되지.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창피하기만 한 거. 많이 긴장됐죠? 네. 떨렸고. 떨려. 포스가 좀 장난 아니셔가지고. 아, 표정이 저러니까. 다른 팀에 있었을 때도 소문이 들리잖아요. 당연하지. 네, 들어보자. 알았어. 뭐 좀 깐깐하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 깐깐하다고? 무섭다고도 많이 하시고. 깐깐. 파도 많이 내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느꼈습니다. 어? 쉽지 않다는 거. 오늘 또 느꼈대. 뭘 느껴. 소문 중에 아주 좋은 점? 침묵이죠. 네. 얘기 좀 해봐. 네. 어우, 뭐라도 한마디 하시지. 어머머, 상상 못하신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웃으세요. 왔으니까는 요 세 명 좀 잘 챙겨주고 이거 끝나고 점심 먹고 바로 그 워크숍 가니까 워크숍? 이것도 갑자기 공지하시는 거예요? 어, 아침에 운동하고서 이따가 자세한 얘기는 하고 이따 운동 시작. 아, 저 워크숍을 사실 가면 워크숍 좀 기분 좋게 그렇지. 좀 단합하는 겸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근데 오늘 운동한다고 해서 맞는 건지 저는 처음 왔어요. 이게 당연히 여기는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다른 팀은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워크숍 날. 아, 제가 몰랐어요. 네. 워크숍 날이라고 훈련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오전에 운동을 간단히 하고. 네. 야, 너 벌써 육수를 그렇게 올려? 동야. 아, 새로운 분한테 그런 거야, 지금? 똑바로 안 하면 밤에 나랑 싸우면 또 한다. 새로운 선수 꼬집은 거야? 아니, 체지방이 얼마나 껴있는지 이렇게. 아, 꼬집어야 할 텐데. 네. 인바디를 착할 수 있는데. 네. 자, 50개. 끝나고 40개. 아, 깜놀이구나, 깜놀. 난 몰라, 뭔지. 어머머? 아, 김동영 봐라. 야, 열심히 안 되면 너. 새로운 선수도 뭐 예외가 없네요. 언제? 빨리 안 해, 빨리 안 해. 이거 빨리 안 해. 얘 붙으라고, 얘. 얘 안 하잖아, 제대로 얘. 아이고, 저 이적한 거 후회하는 표정인 것 같아. 어머머?
선거 응원해야겠다. 진짜 너무 힘들겠다. 아, 그럼 워크숍을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 운동하면? 우리 집 빼줘야지, 워크숍을. 네. 야, 힘들어? 어머, 얄미워. 어머. 말이나 말든가. 어머, 얄미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운동 안 해서 그렇지. 운동 부족이지, 니네. 땀을 닦는 거잖아, 지금. 다들 정신 놓고 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올 시즌 할 일이 많겠구나. 준비하는데 아주 재밌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악마네, 악마. 너무 무섭다. 운동 또 다시 한다. 운동 어땠어? 아, 이미 친구구나. 차마 말을 못 말이 안 나오는 거야.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다. 하루하루라니 한탕 한탕이지. 와, 눈이 풀려. 워크숍 가는 게 나. 워크숍 가는 게 나. 워크숍 가는 게 나. 워크숍 가는 게 나. 훈련이 너무 세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얘기하는 거 몰랐어요? 버스가 다 들리는데 왜 저걸 못 들었지? 어? 저 뭐예요? 10시에요, 이거? 저 뭐 먹는 거야? 엿 먹고 있는 거야? 아, 생엿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 가끔 먹으면 맛있어요. 아, 엿을 제대로 드시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먹이 사슬 위에 있는 분이죠, 현관문. 최고 위에 있는 분. 반갑습니다. LG 스포츠 대표이사 맡고 있는 이규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점잖은 표정. 얌전해졌네. 되게 점잖은 표정. 여러분들과 격이 없이 대화를 좀 했으면 하는 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LG그룹의 창립 역사는 1947년 1월 락키 화학 공업사. 락키는 이게 줄거 락자, 기쁠 락자, 기쁠 희자 해가지고. 아니, 부단주님이 목소리톤 너무 차분하시네. 화학 공업사. ASMR입니다. 저 고등학교 여섯 선생님. 창업자는 부인의 회장. 여기서 잠들면 큰일 나거든요. 현 감독이 선수들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머, 어머. 지금처럼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어떻게. 아, 경우가 괜찮아, 제가. 잘한다. 김신혜 선수, 올 시즌에 가보는. 작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더 높은 곳으로? 네. 그러면은 결승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수단이 아무도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참 옛날 방식. 옛날 어르신들은 뭐야? 참 옛날 방식. 옛날 어르신들은 잘못 들은 방식. 이거 꼼수. 이건 다 나도 이건 나갈 거예요. 진짜. 아, 이거 지금 방식. 왜 이렇게 각오 좋아하시고 박수 좋아하실까? 박수 항상. 제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저 시간에 감독님도 버티기가 힘들죠. 네, 오늘 뭐 한 시간 정도 짧게 해드려서. 한 시간에 하신 거예요, 저거? 뭐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더 좀. 네, 대표이사님이 떠나면 여기서 이제 갑이 되는 거죠. 어머. 아이고, 엿 드시더니 또 과자 드시네. 과자가 잔뜩 있는데 아무도. SNS 관련돼서 조금 길게 말씀드릴게요. 농구 쪽은 저희 구단뿐만 아니라 도박, 부자, 꼼수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갑이기 때문에 뭔지 알 수 있어요. 맛을 느끼면서 먹는 거죠?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서 종류를 섞지 않잖아요. 한 종류로만 딱 가면 맛이 일정하니까. 갖고 와. 뭐 갖고 오라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올 시즌 그 선수들이 개인 훈련을 좀 잘 해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선수들 물론 쉬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겠지만 원래 이런 거예요. 나 처음 봐요. 훈련 강도는 작년보다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주전 선수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머. 연봉이 높다고 해서 주전을 뛰고 연봉이 말이야. 낮다고 해서 못 뛰는 건 아니니까 전부 다 포지션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줘야지 경기에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들 노력을 하고 참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형 감독님은 말씀은 좀 짧게 하시네요. 본인이 배고파서 그래요. 아, 새로 들어오신 네, 선수들이죠? 새로 들어온 3인방이죠. 아유. 겁들 잔뜩 먹었어, 지금. 겁 먹었어. 앉아, 앉아. 편하게 앉아.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럼. 그 설 선수만 따로 대접을 하는 거구나. 아니, 아, 처음 온 선수라 네, 조금 가까워지려고 네, 자리를 따로 했어. 어, 뭐야? 헤어밴드 보는 거야? 뭘 또 진짜 별로. 어색하고 좋네, 아주. 어색하고 좋아. 이게 제일 문제네. 이게 제일 문제네. 왜? 저도 이번에 새로 오게 됐는데 야, 크게 해, 너.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야, 너 나와서 해, 너. 나, 야, 나와. 나와서 반대로 돌아서 해. 너 똑바로 안 하면 다음에 나랑 사우나 또 한다. 응? 응? 붙으라고, 얘. 얘 안 하잖아, 제대로, 얘. 거기 가고 싶은 데 있었어, 진짜로? 아니, 없었어. 근데 전화를 쌀까? 전화를 쌀까? 야, 그거 전화 쌀까는 게 쉽지 않은 거지. 네. 어? 네. 그지? 네. 이거 뭐, 우리 보내가지고. 이제 LG와 5년 계약했는데, 이제 선수. 아, 5년씩 했어. 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신중하게 하지 그랬어. 한 1년만 좀 지켜보고 하지. 아, 어떡해. 원래 이렇게 하고 다녀? 아니요, 오늘 그 감독님 처음 뵙는 자리가. 학생 팀 선수도 아니고. 아, 뭐 근데 너 뭐 이렇게 뭐 발랐니? 네, 성큼. 어디까지 한다니까. 아니, 왜 성큼 발라야지? 자외선이 많아요. 해야지. 얼굴이 너무 하얘 보여서. 그치, 허옇게는 보여. 허옇게 보이면 안 돼요? 아니, 어디 아픈 줄 알았어. 미용에 너도 신경 많이 써? 아니, 오늘 그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요. 아, 버스 한번 발라야 돼? 집에서 멀어가지고. 고생한다. 버스 타면 다 발로 다 아니네. 그래? 어? 메모 신경 쓰는 사람 참 싫어요. 내가 시켜도 돼? 예. 네. 이제 기분 좋아지시겠네. 툭툭 냉채. 팔보채.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오리온 회사. 매뉴얼 한번 쭉 읽어보는 와사비. 거죠?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읽어보는 거죠, 진짜? 읽어보는 거죠. 그쵸? 읽어보는 거죠? 아, 그럼. 유린기, 6, 깜콩기, XO 안심복근, 8. 뭔 소리 하는 거야?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저걸 다 시켰다고? 아, 아니요, 읽은 거예요, 저거. 네. 나왔잖아요. 읽은 게 아니고 제가 읽었는데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8개가. 그래서 거의 숙사님께서 읽었는데 그걸 듣고. 맛있긴 하겠는데 너무 많지 않나? 지금 몇 명이죠? 들어봤자 4명이잖아요. 그러면 4시서 2개씩만 먹어도 끝나는데요, 저거. 4시 2개씩만 어떻게 먹어요, 저거? 아니, 이게 본식이 아니고 이제 요리 몇 개 시키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식사가 있겠죠. 식사 아니, 또 뭐, 따로 네, 있잖아요. 뭐, 식사를 안 시켰으면 내 인정. 와. 됐지? 내가 너무 나만 먹는 이미지가 있어서 어? 안 좋은가?
표정들을 못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 그래도 다정다감하시네요. 아, 맛있겠다. 그럼요. 네, 원래 제가 원래 전화 스타일인데요. 많이 먹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박 없네. 아 불편하지. 이게 다 눈치밥이에요 이런 게 다. 그럼요. 아유. 걔나 채우자 이거 뭐. 희재가 대학을 어디 나왔냐? 고대 나왔습니다. 어? 오, 고대 나왔. 직속이네. 고대 선배 전화 주실까? 아, 아 그만하지. 귀끝이 왜 이렇게 길어? 병원 어디 나왔지? 병원 갔다 왔어. 근데 전화 받잖아, 저. 전 전화 받아서 열심히 한다고까지 하는데. 정말 못된 병장 같아. 그냥 많이 먹어. 예. 응. 야, 이거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어. 예. 아, 뭐야. 다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드시라고. 아. 니네, 저 시레나, 뭐, 병현이가 오늘 밥 먹는 거 알아? 예, 어제 저 시레한테 연락했었거든요. 시레가 뭐래? 아. 어, 아, 왜 또 보여줘, 착해. 뭐라고, 시레야. 아, 네, 가능하면 안 돼. 어떤 스타일이셔? 저기 스타일 단정하게 하고, 절대 튀는 색 옷 입으면 안 되고, 최대한 단정하게 신발도 튀지 않고. 뭐, 훈장님 뵈러 가는 것 같아. 야, 예. 튀지 말라고 그러고 흰색 신발. 야, 너 흰색 신발이 아니던데? 저 흰색 신발이에요. 그 좌우가 색깔이 다르던데? 뭐? 예. 그걸 봤어? 어? 형광색은 안 입고 왔어. 나 형광색 예. 별로 안 좋아한다. 예. 아, 진짜 궁금해서 시리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야, 컬러링 이러면은 얘 지금 상황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너 병우랑 희재랑 다 친해? 네, 저희 센터 동갑이라 그러고요. 병우가 막 이상한 신발 신고 오고. 아, 그런가요? 왜 최대한 못 부렸는데. 아, 그래? 네. 야, 동양이도 너 1년 같이 있었다며. 걔는 참 별로더라. 동양이요? 응. 야, 걔는 뭐 버스 탈 때 썬블록 바른데. 어? 얼굴을 이상하게 칠하고 왔어, 얘가. 너 이제 말 잘 들어라. 어차피 너 계약도 했겠다. 너 이제 저 조심해야 돼. 계약하고 완전 나서. 바뀌었네. 하고 나서 너무 바뀌었다. 아, 잘 쉬고. 아, 완전 바뀌었네, 사람이. 이제 너는 통화했어? 칠해랑? 병현이랑. 어? 병현이랑. 뭐라 그랬어, 저희는?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어? 이런 색깔 입지 말라고. 이렇게 입지 마. 야. 형광색 찢어진 바지. 얘는 진짜 얘는 SNS 중독인가 봐. 얘는 SNS 얘기를 또 하네. 얘는 안 되겠어. 그지? 그거 줘봐. 내 걸로 하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 걸로 하면. 본인 전화 안 받으니까 네 걸로 하래. 여보세요? 형 어디야? 아, 저런 거 너무 싫어. 아, 재밌지도 않아. 형 어디야? 여보세요? 어디야? 1박 2일. 언제 와? 내일이요. 내일 갑자기 존댓말 하냐? 어? 알지, 다. 아니, 좋은 것만 해. SNS 얘기는 또 왜 해? 아. 아, 나 진짜. 진짜 최악이다, 최악. 아, 진짜. 최악이다, 아니. 와. 아, 희재가 또 SNS를 좀 하더라도 보니까. 아, 얘도? 아, 예. SNS 연락하고 할 거면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그렇게. 감독님 안 하세요. 어? 감독님 안 하세요. 난 몰라, 어떻게 할지.
난 몰라 어떻게 할지. 뭐야? 이 뭐야 이거? 감독님 SNS 해요? 아 이게 저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저기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아이디 자체가 현주엽이에요. 잠깐 근데... 게시물이 30개나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저기 샵 반려견, 샵 셋째 아들, 셋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 진짜 누가 저렇게 했는지 모르면 신고하셔야 돼요. 해킹 당한 거예요? 네, 해킹 당하신 거예요. 그 누군가는 했겠죠? 그럼 저희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야, 중국집은 디저트 무슨 이게 뭐 도너츠나 마탕이나 뭐 이런 거잖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저도. 야, 그것까지 갖고 왔어? 네. 다른 곳입니다. 나 왜 이렇게 안쓰럽지? 네. 저 깡패한데요? 몇 가지 있는데. 깡패한데요? 진짜? 네. 동네 건담형이. 야,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야? 이게. 잘 있어, 언니. 사람 되게. 내가 좋아하는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너 나 아무거나 안 먹는다. 마카롱이네. 주머니에 있는 마카롱 다 꺼내. 아, 그 햄버거 느끼게. 몇 개야, 몇 개야. 어우. 어우. 몇 개야, 그럼? 여섯 개. 몇 개 먹은 거야, 지금? 어머. 여덟 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맞아? 왜 안 먹어? 참, 어쩜 저걸 저렇게 좋아할까? 어 맛있어 맛있어. 어 이거 다 맛있네. 뭐야? 너 이거 먹어봐. 너 이거 먹어봐. 먹어봐. 예. 다들 현관동이 스타일로 먹네. 눈치들은 전부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눈치. 동양 한 입에 먹어야지. 어디서 못 배우는 건데. 아, 눈 맥혀. 아, 우리가 뭐 펠리칸이에요. 한 입에 먹기 저거를. 못된 버릇이네. 눈치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거 큰 거 어떻게 다 먹어. 어휴. 아, 너무 웃기다. 두 개 들고 줘. 야, 거의 마술 아니에요? 와, 저걸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온 게? 인절미 포토. 아유, 와. 이게 뭐 먹는 거야? 저걸 왜 한 입에 먹으라고 그래? 먹기도 싫은 걸. 양매요. 이렇게 열 개를 살 거면 네. 마카롱 8에 티라미수 2, 마카롱 8에 티라미수 2.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다녀오십시오. 아, 예. 대체 저게. 아 정말 리얼한 표정이야. 마카롱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쳐먹어봐. 아니 저 마카롱 잘 싫어. 난 좋아해. 몇 개 드셨냐? 몇 개 드셨냐? 엄청 많이 거의 다 드셨어? 하나도 안 남았어. 더 드시면 안 하시겠지? 에이 안 드셨다. 그럼 몇 시키면 돼 보이던데. 몇 시키고 싶었는데. 아, 잘 먹었다.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 그 다음 주에 모일 때까지 푹 쉬고, 네. 그리고 몸 관리 좀 해서 다음 주에 테스트 하고. 감독과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 그렇게 외부에서 식사할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합류하기 전에 그런 식사 자리를 갖는다는 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챙겨주고 선수들 되게 이게. 아끼시고. 그렇죠. 아, 그럼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음식도 많이 사주시고. 네, 음식 많은 건 인정합니다. 들어가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병원에 잘 먹었어? 예? 어? 이런 거 잘 먹었어. 옛날 장난. 진짜 옛날 장난이야. 야,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체력 테스트 날. 체력 테스트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 지금 익숙해요, 이 세 분은. 이분들은 뭐 우리 가족이죠. 네, 가족이. 당당히, 예, 가족이죠. 뭐가 정하겠는데. 너무 정신 못 차리겠네, 진짜. 네. LG 가면 굉장히 힘들다, 좀 각오해야 된다. 그런 소문 많이 들었죠. 형들 내리고. 유명하구나, 여기가. 좀 내려놓고. 명성이 자자하구나. 아무리 네가 각오를 하고 들어와도 여기는 좀 힘들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들어왔는데 죽기 살기를 해봐야죠. 어마어마하다. 아, 감독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럼요, 진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온 선수들 일부러 겁주려고 기존 선수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어머머? 어, 어떡해, 어떡해.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여기는 좀 여유 있어요, 확실히. 두 달이 굉장히 빨리 가. 진짜 두 달이 이틀 같더라. 지금 생각하니까. 하루가 애 노래 학교 보내자. 아. 보내고 아, 잠깐 뭐 하고 오면 또 애 다시 받아야 돼. 그러고 저녁 먹이고 이러면 하루가 다 가. 맞아요. 할 게 없어. 푹 쉬다. 푹 쉬다. 절대 보면 동네 아저씨예요, 그죠? 운동 좀 했어? 아, 또 안마 해주시네. 어? 에이. 아. 체지방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인바디? 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 인바디 체크. 체지방 검사 되게 자세하시죠? 야, 손 치워. 인바디 검사하는 거예요. 아, 진짜 힘든데. 아, 손 치워봐. 아, 다 애기 아빠들인데. 나도 있구나. 오, 진짜. 어? 실에는 원래 배에 왕자가 나와야 되는데 살이 많이 야, 병현이 봐라, 병현이가. 병현이가. 와. 병현이가 겁나. 아, 악마야, 악마. 새로운 선수 예외가 아닌가요? 오, 야. 예. 아, 너 두 달 쉬었냐, 그냥 계속? 네. 뭐야? 아우, 아프겠다. 지금 여기 아파. 정해지지? 여유 있는 거 봐. 힘이 또 좀 세야지. 어떻게 된 거지? 살이 굉장히 많이 쪄갖고요, 지금.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벌써 내년에 재계약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이미 5년 해놨어요. 아, 5년이. 아, 아 5년이라 그랬지. 그거에 고민을 어쩌는구나. 마음 듣고 싶네. 자, 들어가서 인바디 한번 잴게. 이게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테스트에서 좀 안 좋게 나온 선수들은 운동량이 좀 특별 관리 들어가는 거. 야, 쟤 옷장 벗겨봐, 쟤도. 야, 얘를 왜 안 벗겨? 야, 야, 넌 왜 안 벗어? 넌 왜 안 벗어? 아, 지금 뭐? 농구 선수가 배가 나올 수 있나? 야, 얘는 입혀야겠다. 안 되겠다. 얘. 배가 많이 나왔어? 저렇게 운동하는데. 자, 실에. 아, 이게 다 기본 통과해야 되는 개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받기 전에 측정한 거를 얼마나 유지를 잘 하느냐 아니면 좋아졌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60kg면은 웬만한 사람은 저거 하죠. 저거 왜 일반 성인 남자도 40kg 정도도 몇 번 들기 힘들어요. 다섯. 와. 와. 너 실내 선수예요, 지금?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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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했다. 여유가 있는데? 아, 잘하실 것 같은데. 자, 하나. 오, 잘하시네. 둘, 셋.
23. 와, 23. 네, 계속. 하나 더. 아니, 목표가 있겠는데. 아니, 감독님은 몇 개 하셨어요, 현역 시절에? 아니, 저는 선수 때 저 정도는 들지도 않았어요. 못 들었던 거예요? 네. 보통 근데 체력 테스트에 감독님이 그렇게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트레이너들이 다 하는데 트레이너가 다 하잖아요. 네. 네, 이제 처음 온 선수들이 있어서 하나 야야 입질 왔어 벌써 3개 5 더 올라가야 돼 6 8 야 뭐 30개 하고 있는 벌써 이래? 아. 감독님은 팔굽혀펴기 몇 개나 하세요? 아, 저는 많이 하죠. 몇 개? 몇 개? 최근에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많이 하는 걸 알아요? 20년 전에 몇 개? 60개, 70개씩 했을 거예요. 가보실래요, 그럼? 자, 가보실래요, 그럼? 자, 한번 가봅시다. 아니, 저 한 10여 년 전에 얘기고요. 지금 저도 어깨를 조금 다쳐갖고. 갑자기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를 일생 쓰질 않는데 왜 다치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어깨가 요새 안 좋아져요. 50견 올라이잖아. 50견 올라이잖아. 아이, 그래도 저기 감독님인데 50견 요단이요. 네. 어머. 이 누구야? 누구야? 5년? 5년계야. 이 선수 연계야. 자, 넘어가자. 아... 10개 넘어가자, 이제. 너무 동네 건달같이 벌써 쳐져, 얘 벌써 쳐져. 그냥 동네 형이 아니야. 카리스마. 우와. 빨리 돌렸는데도 길어. 와, 웬일이야. 누구야? 저기 누가 쳐준다. 희재 선수 아니에요? 정이제. 야, 붙어! 정희재! 아, 어떻게 해? 저 선수 5년이야? 네, 5년이야. 별명이 5년이네요, 이제. 5년 동안 이제 이거 해야 돼요, 계속. 야, 얘 이거 진짜야, 이게? 어? 야, 계속 가. 지금 막 한 바퀴. 어, 야, 빨리 안 뛰어. 오. 아니, 근데 정희재 선수가 그 새로운 선수 중에 제일 연봉이 센 선수라면서요? 네. 오. 야. 정희재 선수 어떻게. 정희재. 어, 약간 좀비 같은데, 지금? 근데 저렇게 5년 계약하고 그렇죠. 해약도 되나? 안 되죠. 아니, 해약은 안 되죠. 해약은 안 돼. 저 선수 이제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네. 이제! 야, 이제 또 나와. 붙어. 정희재 선수는 그냥 정신을 놓은 거야. 휴가 때 약간 그 체력 관리 못한 건가? 빨리 안 나가. 빨리 나가. 왜 그럴까? 체력적으로 그런가? 컨디션 조절 실패했나? 두 달을 확 놓은 것 같아. 그렇지, 아, 맞아. 그런 것도 그냥. 있지. 그럼 몸 망가지지. 조금 그런. 아유, 어떻게. 이제! 이제 현희재 되네요, 현희재. 그래도 형 감독이 물러나지 않네, 끝까지. 단연 바닥에 정희재 선수. 어떻게.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한 바퀴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과장되게 얘기하면 저희 통역 성우가 뛰어도 그 정도는 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성우가 굉장히 운동을 잘해요. 어. 많이 힘들었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오기가 생겨서 저래야 이제 더 하게 되고. 오기가 생기면 잘해야지 왜. 이제 끌어올리겠죠. 그럼. 셋, 넷. 좋아. 감독님 뭐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했다면서. 네. 네. 근데 배고프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아, 시혜 선수 가시는 것 같은데. 어? 나 좀 기다릴게. 아우, 다들 선수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들 볼일 있다고 하고 이따가 자, 1층. 아, 작당을 하는구나, 지금. 아, 저또 조성민이네. 이야. 여기 또 얼마나 또 작사를 낼까?
아, 선수들끼리. 아, 선수들끼리 그러는구나. 표정 자체가 다르다. 밝아, 밝아. 네, 됩니다. 오, 시혜랑 성공을 하네. 그래. 어. 제가요? 아, 맞아. 계약금 들어갔죠. FA죠. 네. 너가 처음 본 거 아니야? 야, 저 선수 웃는 거 처음 봐요. 준비하고 있으면 막, 이거도 막. 피자 선수 웃고 있어요. 좋네. 저도 박병호 웃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저런 얼굴이었구나. 어. 저희 그 돼지갈비 3인분, 3인분이랑요. 차돌 된장 하나 하나랑 공깃밥 6개. 어, 인간적으로 드시네. 많이 시키진 않네. 어? 그러게. 그렇잖아. 고기 6인분이면 3인분, 3인분. 시대가 산다고 그래서 아마 조금 아, 조금 좀 배려한다고. 아, 원래는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어, 저희가 어떻게 좀 운동량도 그렇고 다들 좀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여서 입맛이 평소보다는 없지. 좀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 오전에 갔네.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어. 이 정도까지. 아니 이거는 별로 시작에 불과하다니까. 아 이거 진짜 시작이야.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그지? 그냥 힘들어, 그냥 힘들어. 아니요, 그냥 힘들어. 근데 만약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니네가 좀 아픈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이제 바로바로 쉬어주시면 아, 진짜요? 아~ 네,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잘 쉬어줘. 쉬어주는데 그 본 운동 들어올 때 힘들어. 바로 아, 조금 힘들다. 핑크 생겼어. 그 전에 못했던 훈련량을 다 채워가지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아픈데도 참고해. 어. 이제 감독님은 잘 쉬어주시는데 쉬면은 이렇게 할 거다. 쉬지 말라는 거지. 쉬지 말라는 거지. 그런 얘기 말고 진짜 형들이 느껴 같이 있으면서 느꼈을 때 이거 진짜 좋다. 좋아. 많이 먹을 수 있어. 먹는 거 빼고는 장점이 없나요? 먹는 건 항상 푸짐해요. 맛있게 음식을 잘 먹는 법. 어, 정말 장점 토크가 굉장히 짧았어요. 네. 단점에는 한참 네. 걷어냈죠? 예. 네. 형, 제가 감독님 전화 한 번 못 받았어요. 어, 그거 한 네. 1년 갈까? 1년이요? 1년 더 하지 않아요? 전화 진짜 잘 받아야 돼. 어, 전화 그리고 빨리 받아야 돼요. 늦게 받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 아직 감독님 번호가 없는 거 같아. 그러고 보니까 나 아직 감독님 번호가 없는 거 같아. 야, 이거 너 이거 방송 나오면 안 된다, 이거. 빨리 방송 나가버렸네. 아, 큰일 났네. 유동량 선수는 기본이 안 돼 있네. 야, 희진아 그래도 형들이랑 선수들이랑 오니까 감독님 안 계시고 눈치 없이 마음 편하게 밥 먹으니까 괜찮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나 또 오랜만에 이거 또 참 진짜 저 어쩌려고 그러지? 감독님 전화 오. 아. 어. 좋아한대게. 누구? 감독님 전화 왔어. 유효린. 병우 선수 우리가 아는 표정으로 돌아왔어. 진짜? 그럼 너 따라있다 그래. 야, 너 나가서 그런 거. 전화만으로도 저렇게 고민 없나? 네, 감독님. 네, 저 밥 먹고 표정 봐. 아, 씹던 것도 멈췄어. 네? 내가 밥 먹자니까 안 먹고. 아, 오늘 선양이 있어가지고요. 누구랑? 어? 형님. 아, 마이 갓!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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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왜 그래? 그냥 지나가지. 지나가다가 봤구나, 그걸. 어, 재밌게 화기애애하게. 고기 굽는 냄새 기가 막히게 막혀. 저런 경우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데 있어, 보고 있어. 있는데. 공포 영화야. 유인이는 왜 아니래? 어떡해. 딱 걸렸네. 너무 무서워. 방을 잡고 먹지 그냥. 그래, 그때 나 내렸어야 돼. 네. 정말 당황했어요. 아, 전 지금 목에 지금 담이 왔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목에 담이 왔어요. 목에 담이 왔어요. 진짜로. 아, 뭐 이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 놀라고 목에 담이 왔어요. 지금. 괜찮아? 모르고 갔네. 나갈까요? 다 먹었는데. 그냥 튀는 게 낫지 않나? 고맙습니다. 그냥 냅다 튀는 거 어때요? 일 더 커지지. 아, 그런다.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무섭다. 갑자기 또 범죄의 전쟁 됐어. 진짜 야. 장어 먹으러 갔다가? 장어? 오. 나한테는 왜 얘기 안 했어? 아, 선수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왜 또 선수들 핑계인데. 그 약간의 배신감과 진짜 불편한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잘 됐다.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잘 걸렸구나. 아. 업무 시간 외에는 좀. 오요 다시 시작. 두 개씩 더 주세요 일단. 임무 시간 네. 여기 말고. 여기 아 여기는 더 주시고요. 얘가 산다 그러고 데리고 왔니? 아 눈빛 눈빛. 아. 네. 일단 잘 먹을게. 예? 아니 왔으니까. 너 기다리다가 내가 너무 고파서 장어 먹으러 왔는데. 근데 저 어떻게 알고 왔어? 네가 차가 있어. 아, 차를 지하에 세우든가 딴 데 세우든가 했어야지. 네가 산다 그러니까 어찌나 반가운지. 아, 얼마나 드실 거야 또. 땀 흘리는 거야 지금 이마에 번쩍번쩍한데. 야 일단 맛있다. 야 진짜로 맛있어. 야. 이분도 많이 드시잖아. 밀라노 팀이죠. 밀라노 팀. 저희 그 이거 익을 동안 육회도 좀 주세요. 두 개 주시면 돼요. 딱 6인분이었는데 원래. 아니 테이블 보내서만 시키는데 지금. 아니 여섯 명이서 6인분을 시켰는데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알아서 시키겠죠 왜 시켜줘요. 시대 선수 배 나왔다고 뭐라 그러지만. 남기면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아 일단 시켜놓고. 서비스예요? 안 시켜요. 시켜서. 네, 아니, 다 시켜서 나 주게. 아니야. 너. 너 많이 먹어. 이거 하나 더 주셔야 돼요. 이거 맛있는데? 저 성우 씨도 참 눈치 없네. 아니 육회를 두 접시를 왜 또 먹어? 각 두 접시씩. 아니 이왕 저럴 거면은 감독님이 쏘셔야죠. 네, 쏘겠지. 쏘겠지. 계산만 해주고 나왔으면 좋겠네. 멋지죠. 몰래 가서 계산만 해주고. 네, 그게 제일 멋있어 보여. 예. 내가 진짜 육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어머머. 맛있어. 많이 드신. 어머머머. 아니 육회를 왜 이렇게 드세요? 내가 고기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가지고. 아 그건 힘들어서. 원래 이렇게 조용했어? 그냥 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아, 저게 제일 싫어. 나 없다고 생각하고 놀아 이런 거.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저렇게 큰 존재가 있는데. 야 모르는 사람이 옆에 테이블에서 먹어도 말은 하겠다. 모르는 사람이 낫다는 얘기죠. 진짜 오늘 좀 힘들었나 봐. 이게 얼굴도 누렇게 뜨고 옷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야,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체육복이 그색이었어. 아, 하나 걸렸네. 이유는 내가 노란색을 입질 않거든? 아, 노란색 저거 지금 우리 집에서 거잖아. 그런 거 해보고 너 처음 봤다, 내가. 보기 얹히겠다. 동양이하고 병우 딱 점잡고 야, 여기 보면 모르겠냐? 내가 하얀색 깨끗한 걸 좋아해. 셋이 그냥 딱 맞춰 입고 오잖아. 그러네, 진짜 기가 막히게 흰색을 입고 있네. 야. 니네 집에 내가 맡겨놓은 술 있잖아. 어? 술? 그거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가서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집을 가겠다고? 여연아. 네. 집에 혹시 진짜 진상이다. 양주 같은 거 있니? 저요? 저 집에서 술 안 먹습니다. 어? 집에서 양주 안 먹습니다. 그래? 얘네 집에 한번 타다 갔다 그래? 아, 감독님 참아주세요. 깡패.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로
네. 나 그 니네 집 한번 가고 싶어. 왜요? 작년에 일단 김지혜 선수랑 저희 주장 양우섭 선수 집에는 한 번씩 갔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잘 지내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올 시즌에도 한 번씩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부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것만은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저는 이제 다음 주자가 될 것 같은데 시래가 형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해서 저도 약간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래도 사실 배현이한테 그걸 막아야 된다고 한 건 욕심이 있는 거죠. 자기 집만 왔으면 하나. 저 정도면 병원 가서 진단 받으셔야 돼요. 판단을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아예 못 내리는 거야. 이상하게 돼요. 네. 병현이네도 가야 되고 시래네도 가야 되고 집들이는 좀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그냥 드셔. 이쪽도 아주 남이상 지적을 하던 말들. 네. 물만 났어. 첫 번째 안정상 사면 안 돼. 순수한 국민을 느껴라. 야, 벨 좀 눌러. 벨은 또 왜? 아, 이분은 아예 안 먹어요, 지금. 소갈비. 밀라는 신났어, 지금. 양념인가요? 양념. 이야, 정말. 이건 등 보이지만 않아. 예. 안 먹을 때 등 보이지. 아유, 그렇지. 이걸 진작 시켰어야지. 저분 정말 일관된 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 전화야? 누군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의리되는 거. 호재 감독님! 이렇게 되면 내가 의리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받아야죠. 어머! 언행 불일치, 언행 불일치. 정 감독님 누르세요. 양심이 있다. 아니요. 사실 선수들 앞에서 제가 이제 갑자기 바뀌는데 그 모습 보이기 선수들 앞에서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게 본인의 말이 좀 신빙성이 있으려면 허재 선배님이나 예 선배님 이래야 우리 감독님이 저런 분이구나. 아, 나도 상대는... 저래야겠다. 그렇지. 뭐 일이 있어서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야죠.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저 시래 선수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형 감독인데. 근데 모냥 빠져갖고 못 받겠다. 창문에 나타나시네. 허재 감독님 전화 안 받았어요. 허재 감독님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되는데. 허재 감독님은 이제 소갈비 밀린 거예요. 소가 훨씬 맛있네. 되게 부드러웠어. 야. 왜 안 먹어? 굽고 있어. 나 구워주느라고? 네. 근데 너가 몇 점 안 먹는 건 내가 다 봤다. 좀 많이 먹고 있어. 정년질로 봤어. 많이 먹고 있어. 기다리는 동안 뭐 먹었지? 다 의심해, 다. 저 안 먹어. 솔직히 얘기해. 짜장 먹은 거지. 솔직히 얘기해. 짜장 먹은 거지. 무슨 대화야, 저게. 저게 무슨 대화냐고. 아, 이 두 분 너무 웃겨. 짜장면만 먹었어? 안 먹었대? 미안한 인간. 향수였죠? 야, 어째 향수 짜장면 먹었어. 그래. 이게 무슨 대화인가 하는 거야, 지금. 저게 미안하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 네가 오늘 호흡을 안 맞추니까 내가 많이 못 먹겠다. 그럼 많이 먹지. 뭐. 배신감을 느꼈나 봐. 몇 개 먹었는데? 이거 여섯 개에다가 이거 다섯 개 먹었는데? 이야. 아, 왜 저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혼자 와요. 드시는 것도 싫으신가 봐.
그러니까 같이 밸런스 맞춰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배부르게는 안 먹어. 네, 감사합니다. 괜찮네. 야, 비냉까지? 네. 물냉까지? 경이로운 표정. 내가 시켜도 돼? 예. 네. 나 오기 전에 몇 개 시켰어? 돼지갈비 여섯 개. 나랑 차돌 된장찜. 이거 시켰고 공깃밥. 저게 처음에 시킨 거. 공깃밥 여섯 개. 우리가 먹은 게. 아 우리가 먹은 저희가 먹은 게 98,000원. 나는 네가 산다고 그래서 양식껏 얘기하는데 진짜 배불러게 안 먹은 거. 작정 한번 더 먹었어. 감독님 안 오시는 줄 알고 제가 산다고. 감독님 오시는 줄 알고. 그렇지. 다음에 산다고. 그럼 다음에 살래? 결정을 해. 이거를 살래? 아니면 다음에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먹을래? 차라리 지금 사겠습니다. 지금이나. 저 멈췄으니까, 지금이나. 멈췄으니까. 지금이나, 진짜. 차라리 지금 사겠습니다. 어째? 시래야, 잘 먹었어. 합리적이시네. 네. 그래도 되시겠죠? 나가다가. 농담했다 그러면서. 제가 잘 먹었다. 아닙니다. 얼마 나왔나요? 뭘 또 먹어? 포함에 가자 떼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배부르게는 안 먹어요. 원래 이제 98,000원 먹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쉬고 있어야 되는데 한 20만 원 나오겠어요? 한 20? 아유, 어이. 아, 근데 육회가 12접시! 어이구, 26만 원? 12접시라고? 과작가님, 총. 아, 오. 두 명이 30만 원씩 더 먹은 거야. 30, 저는 32만 원씩 먹었어. 아, 본인은 왜 놀래요? 너무 작게 먹어서. 와. 원래 70만 원 나올 줄 알았지. 진짜 큰일이다, 나 어떡하니. 초코는 너무 웃겨. 네, 잘 먹었습니다. 그냥, 그냥 가. 그냥 갔다고? 야, 정말 악마다. 시라가 카드로 계산을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따로 시라한테 예, 해줬습니다. 아, 따로 보내주셨어.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장난친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산 거예요. 예, 혹시 오해하실까 봐. 돈을 보내줬다고요? 아, 그럼요. 제가 산 거죠. 선수한테 어, 그래. 그래서 계좌 이체한 거 영수증 띄워주세요. 아, 저런 건 또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세요. 내 농구 경기 볼 때마다 얼굴이 다 기억이 나서 기억 얼굴 다 있어. 그럼.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나요? 오. 얼굴들이 많이. 아이고 힘들어 보이네. 아 많이 진짜. 똑같네 얼굴. 반쪽이 됐네요 다. 네? 반쪽이 됐다. 예.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유. 힘듭니다. 아. 홍 감독님 팀이 유독. 아닙니다. 훈련한 거가 센 거예요. 다 그렇죠. 아유, 그때 유독 세다 그랬어. 그러니까. 또 쉬어. 또 쉬어. 야, 더 낮춰. 더 낮춰. 아, 저희 운동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저기 거기 서 있어. 이거 뭐 하러 해. 거의 서 있어. 저 내려갈 수 진짜 힘든데. 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하겠다 이게. 이게 뭐... 너무 다른데요?
아유. 요거 제대로 들어갔다. 소리가 아주 찰지게 나는데. 악마, 악마. 내가 우리 큰딸 보고 네. 농구 선수들은 최고가 6억을 받는단다. 6억 아니라 60억을 받은 뭐라니 반 죽여놓는데. 반 죽여놓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너무 힘들어. 어,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왜 꼬집기까지 해. 어, 꼬집죠, 꼬집죠. 예. 야, 나는 6억 아니라 60억을 준대도 그거 안 하겠다. 저희는 그래도 아프면 쉬는데 매화조리장은 아파도 약 먹고 일시키시잖아. 아이고, 정말. 못났다, 못났어. 아이고. 그걸 또 그냥 기억했다가. 나 진짜 정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오, 온다. 야, 안 따라가? 저 피하는 거 봐봐. 좀비 나오는데. 어, 기다려? 어? 잘했어. 언제? 보여주기. 뭘 보여줘, 이제. 연봉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세 선수 중에 제일. 그죠, 세 선수 중에. 피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통과제리야, 통과제리. 맨날 보여준대. 제일 많이 혼났죠, 요즘? 네. 쭉 혼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저 성우 씨는 할 일, 하는 일이 많네. 토록도 하시고, 예. 여기까지는. 여우 선수가 주장 됐네요. 네, 이번에 주장. 또 얼마나 혼이 날까? 원, 투, 쓰리! 야, 너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로 네. 나 너 니네 집 한번 보고 싶어. 동훈이가 작년에 우리 팀으로 오고 한 번도 못 가봐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싶고 또 가족들을 좀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고. 아, 진짜 가정 방문이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저런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 팀은 있습니다. 예. 학교에도 없지 않나, 요즘에? 학교도 없죠. 난 그 선생 김봉주에서 봤던 것 같아, 가정 방문. 옛날 영화. 우리 어렸을 때랑 가정 방문 있었지, 요즘은 네. 없죠. 다 성인인데, 그리고. 네. 아이고. 아이고. 양 자체가 다르다, 양 자체가. 어우, 고기 봐, 고기 봐. 아니 한 명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녕하세요, 강백은 선수의 아내 박가원입니다. 운동화, 운동 선수들의 군. 애기 같아, 애기 같아. 코리아 지금. 사실 저희 신랑이 지금 선수 생활 11년 차인데 감독님이 집들이를 하신다는 건 정말 처음 들었어요. 저희도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또 집에 오시고 하니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경기장에서도 반갑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는 되겠네요. 그렇죠? 긍정적이시네요. 네.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이 좋은 거죠? 그래, 예, 좋은 뭐, 것 같은데요. 좋게 잘 하셨네요. 선수 집에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볍게 가시네요. 배달을 제가 시켜놨어요. 아, 배달이요? 아, 그럼 나오겠네. 어. 아이고, 아이고. 아빠 닮았다.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안녕, 감독님. 야, 너 밖에 안 나와 있냐? 예? 저 밖에? 아, 왜 그래요, 진짜. 아, 뭐 4도예요, 4도. 그냥을 못 넘어가네. 무슨? 아, 아직 한 마디 꼭 해야지. 일로 와. 유아. 유아, 언니 인사해야지. 진이. 형님, 인사드려, 배꼽 인사. 아, 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거 어떻게 하는 거?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나와 있어서. 아. 그러니까 저게 현관 누님의 그 농담인 거죠? 네. 재밌게 하려고. 아, 농담이죠. 그 농담 진 농담이잖아요, 그렇지? 왜 안 나와 있을지 나가 있으라고 했는데. 네.
야, 애기들 너무 좋겠다. 생각은 중에 이렇게 안아줘도 자유로드롭이죠, 자유로드롭. 그렇지. 집이 좋네. 네, 전세입니다. 어? 전세. 혜연아. 네. 오, 전세. 좋아. 네. 구경 좀 해야겠다. 네. 어? 네. 아, 집 구경을 왜 해요, 갑자기? 아니, 집에 갔는데 아, 구경도 안 해, 집을? 아, 집 보러 오신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차 딱지 붙이러 왔냐고요. 아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네. 아유, 부침실은 좀. 아유. 아, 안 그래도 지금 깡패 같은데. 집을 둘러보고. 차 딱지 붙이러 온 것 같아. 아들 같은 심정으로 보는 아, 거야. 아, 예. 야, 삼남선녀 진짜 완전 멋있다. 집 봐도 되는 거냐? 예, 네, 네, 집 보셔도 되죠. 어? 예. 네. 뭐 훔쳐갈까 봐. 뭐 훔쳐 먹을까 봐. 네. 애들 거 훔쳐 먹을까 봐. 애들 젤리 이런 거 먹을까 봐. 네가 좀 안내를 해줘든가, 안내를. 어? 예. 누가 식구리 해볼래, 식구리? 당근이 계시는데? 식구리 해봐, 식구리? 그래, 그래, 한번 보여줘라. 너 잘하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아, 이거 저 식구리 해봐. 한번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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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들어갔어. 오! 오! 잘한다. 진짜 한 번에 넣더라고. 얘 잘한다. 네. 얘가 첫째보다 좀 되게 좋더라고요. 농구 해야 되겠다. 아빠 닮지 않았구나. 아빠 엄청 많이 던져요, 한 번. 그냥 안 넘어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게 아주 참. 아니,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야, 밥 먹겠다. 아, 누드, 네. 가족 누드 찍으신 아, 거예요? 네가 잡은 거야? 아니요. 와. 진짜, 아니, 부인, 부인한테도 뭐라고 한 거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그냥 본 거예요, 저런. 와 계셨네. 네, 제가 하자고. 아, 그래요? 왜 메롱했어? 일로 와봐. 아니, 애기들을 너무 좋아하셔. 멋진 거 보여준다며, 지민이. 어? 멋진 거 보여준다며. 이야. 왜 이거 저... 저 이거 어디서 쓰는 거야? 이거? 아, 미스터리가 또 안 가는 거. 어? 어디서 팔아, 저거? 안 팔아요. 네, 못 사요. 아, 어디서 주는 거예요? 네. 야, 네.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네. 세 개 준비했습니다. 어? 네, 세 개. 이게 뭐예요? 챔피언? 예전에 다른 팀? 아니요. 네, 다른 팀에서 받았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저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승을 못 해서. 네, 우승 못 해서. 근데 세 개나 있어서. 어. 굳이 아이고. 원래 저런 거 민감할 텐데 예. 올 줄 알았으면 치워놨어야 되는데. 제일 아니, 잘 보이는 데다가 딱 끌어놨더라고요. 아니, 감독님한테 자극 주는 거 아니니까. 자극 주는 거지, 네. 자극이지. 올해 한번 해보자, 우리도. 네. 올해 고생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거 감독님 가져가요? 이거 가져도 돼? 그냥 가져? 야, 이게 좋아 보이냐? 처음 보세요. 그래? 처음 보세요. 아니,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사실 좀 부러웠는데. 정말 갖고 싶긴 한데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되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독님은 이게 없구나. 없어, 없어. KCC에서 받은 거야. 지금 요리해줘봐. 알았어. 이따 먹자. 아, 이거 또 음식 준비하느라고. 아니, 사람 하나 왔는데 이게 음식이 몇 개냐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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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이고야, 고기가 없어. 네. 고기지, 고기. 어, 웃는다. 아, 왔다. 뭐지? 고기. 어, 고기지. 고기를 특별히 주문했어요. 맛있는 데서. 아, 요새 고기 많이 안 먹는데 네? 오랜만에 많이 먹어야겠다. 네, 많이 드세요. 아, 또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시네. 고기 옆에 나무는 뭐야? 나무? 나무냐? 나무. 아스파라거스 아니에요? 또 와이프가 이제 감독님 또 네. 너무 고기 맞으시면 안 되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이게 아스파라거스인가? 응, 그럼 건강하게 골고루 드셔야 건강하게 아스파라거스 제일 싫어요? 초록색을 싫어요. 감독님 근데 이제 고기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뜨겁니? 뜨거워요, 뜨거워요. 이게 어때요, 감독님?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봐야 알죠? 아, 우리 200돌이들이 올 때가 됐어. 200돌이요? 어? 200돌이가 뭐죠? 어, 누구야? 아, 그 멤버들이 오는 건가? 그래서 200돌이. 아이고, 참. 200근들. 200근들 왔어? 네.
사람을 근수로 표현하는 거 처음 봤어요. 200근이? 200근이. 아니 뭐 들고 오셔. 들어오네. 오셔. 뭐 선물 갖고 오네. 아 그 배달시켰다는 게 이분들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 집이 다 휴지를 갖고 휴지를 편하게. 휴지를 많이 사와야 집 잘 풀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선수도 아니고 더 잘 드시는 두 분이 오셔서 정규 좀 터야 돼. 어떡하지? 우리 준비하고 부족하면 어떡하지? 고기로 부족하죠. 부족하죠. 간에 기회도 안 가죠. 우와. 야, 이거 준비하신 거예요? 아, 네. 음식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셔서 이게 마음에 도는 아니 부족할 것 같은데. 남을까 봐. 모자랄까 봐. 야 이거. 대면 선수 벌써 살 빠져 보여. 어, 식탁이 이렇게 꽉 찬 거 처음 봐요. 이제 부러지는 거 아니겠지? 야, 이 세 명 쓰리샷은 진짜. 깡패 세 명. 뒷모습이 볼만하네. 뒷모습은 못 봤는데, 아우. 같이 다니면 안 되겠다. 대수님 이거 몇 킬로 사신 거예요? 저희 3킬로요. 3킬로? 네, 갈비 3킬로, 등심 3킬로. 3킬로? 네, 3킬로면. 아니 당연히 저는 감독님 혼자 오시는 줄 알고 3kg, 3kg 차장님이랑 체팔기가 어쩐지 몰랐죠. 야 성우 요새 양 줄었어. 조심할게. 아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거는 내가 간을 한번 불려 한번 먹어봐야겠다. 야 색깔밖에 먹어. 안 그러면 못 먹어 너. 색깔밖에 먹어. 그래 아직 핏물이 좀 남았잖아. 야 고기 덩어리 들어가는 거 봤어 이만하게? 네. 핏물이 좀 빠지면 먹어야지. 빨리 하나 더 올리자. 정우야, 프라이팬에 좀 해와 몇 개. 아, 제가 해올게요. 제가 아니 아니 뭐. 아니. 나 제가 할게 저희. 열심히. 넌 안 줘. 어머머. 내가 불편하잖아. 정우야 몇 개만 해. 예. 아 그새 못 참고. 가위바 이집마 볼 몇 개만. 아 못돼 보이네. 네 제가 해갈게요. 못돼 보이. 항상 그러셨어요. 이렇게 한가운데 기다리지 못한 거지. 그렇잖아 바로 익혀서 바로. 네. 네. 흐름 끊기면 안 돼서 돼요. 아 저 저게 작으니까 여기서도 하나 하라고. 사람 야. 두 사람 더 왔지. 뭐. 고기 좋은 거 가져오셨네. 아 진짜 고기 진짜 좋아 보인다. 고기 좋은 거 좋은 고기다. 감독님 프라이팬에 보니까 금방 돼요. 아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안 먹어? 안 먹어? 잠깐 말 안 하고 좀 밥 좀 먹어야겠다. 야 근데 진짜 전반적인 느낌이 깡패 같아. 누가 봐도 돈 받아온 사람이야. 돈 받아온. 좋아. 그래서 돈은 언제까지 받을 거야? 이번 주 안에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먹는 건 어쩔 수 없이 먹는데. 갚을 돈 갚고. 말미 이번 주까지야. 괜찮으세요, 고기? 아,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다. 준현아, 많이 먹어. 예, 네, 많이 드세요. 와, 고기를 계속 구워 오는데도 저게. 아니, 니네 집인데? 아니요, 예, 진짜 편합니다. 진짜 편합니다. 진짜 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집에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땀이 나고 막 불편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더 어렵지. 뭐 제가 몸둘 바를 진짜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진짜. 아내가 앉아 있지 못하네. 아내분도 지금 놀란 것 같아요. 감독은 네 식사하면서 뭘 이렇게 다 봐. 예. 다른 거? 애기들 겁에 질렸어요. 어머. 아니 저 정도 드시면 좀 식사를 하고 가세요 남의 집 갈 때. 그래. 진짜로 점심 먹고 간 거예요. 아니. 에? 아 점심 먹고 간 거예요? 시간이 좀 떠갖고. 점심 뭐 드시고 하셨어요? 점심에 생선 가스하고 짬뽕 여러 가지 또 네. 여러 가지 들었구만. 먹고서 짬뽕이랑. 그래도 예의가 그래도 있으시네. 그래도 좀 정을 좀 채우고 네. 갔네. 그럼 앞으로 더 드시고 가세요. 탕수육까지 드시고 오세요. 와 고기 사라지는 거 봐. 와. 고기판 큰 걸로 해야겠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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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이십니다. 많이 장모님 너무 젊으세요. 그러게. 우리 사이 좀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병현 선수의 장모 민현숙입니다. 아무래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스태미너 음식으로 고기만 또 너무 질릴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고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니,
장모님이 또, 네. 또 귀한 장어 좀, 네, 장어 좀 사오신 거예요. 와, 장어요? 네. 네. 아유, 저 장어 먹고 할 때 뭐 쓸 데가 없는데. 어서 앉으세요. 아유, 네. 오, 장모님 너무 좋으시다. 장모님 오시면 약간 또 눈치 좀 봐야죠. 눈치 보이고 네. 또 병현 선수한테 함부로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또 더 먹고 싶어도 먹기가 좀 그렇지. 네, 병현 선수가 머리가 좋은 거야. 장모님은 계속 계실 거? 네, 별일 없으면 계속 계실 거. 아니, 아니, 같이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 오늘 식사 하셨어요? 아니, 좀. 아, 네. 어머, 이렇게 야외로 나갈 수가 있어요? 테라스가 있네. 와, 너무 좋다. 아우, 이 더운데. 네. 네, 장모님 저렇게 일을 자꾸 하시면. 네. 아, 머리 좋아요. 어머니, 씻었어? 좀 천천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천천히. 경우야, 그래. 장모님 저 불 하시고 그러면 네가 좀 가자 하고 그래야지, 너. 먹으러 왔어, 그나? 먹으러 왔어. 야, 저 불 정말. 무슨 죄예요? 애가 왜 그러니, 성우야? 어, 저 불을 제가 비치겠습니다. 불을 제가 비치겠어. 아니, 괜찮아요. 아유, 어서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 불 비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여기 그래요? 네, 네. 한 마리 붙은 거. 한 마리 붙은 거 같아요. 저 팀에 성우 씨 꼭 있어야 돼. 아우, 야, 맛있겠다. 진짜 장어. 맛있겠다. 장어. 아이고야. 아, 이렇게 안 해주셔도. 네. 눈치 본다. 괜찮으세요? 네. 너무 맛있어. 다행이다. 우리 장배 좀 예뻐 좀 해주시고. 그 SNS도 좀 풀어주시고. 아유, 다하시네. 건강 운동하시는가요? 쉬어 박지 마시고. 되시겠네. 애정이 있어서 그러시죠? 조금 오해가 있으셨어요. 아, 병현이가 SNS도 풀어줬고요. 아, 풀어줬어요? 어, 요즘 안 하던. 아, 제가 알아서 안 하는 거죠. 장모님을 일부러 부르셨네. 일부러 불렀네. 아, 네. 어, 불렀다. 병현 선수의 큰 그림이죠. 저 초토화됐다. 아, 이제 디저트 준비할까요? 디저트? 아, 아직 아니죠? 눈치 보는 거 봐. 달달해? 네? 달달해? 네, 그럼요. 제가 또 마카롱 맛집 가서. 네, 마카롱 맛이 또 공수해서 왔습니다. 네. 어머. 아유, 이리야. 진짜 마카롱 좋아하는구나. 어? 야. 아이고, 마카롱을 또 주문을 했어. 야, 맛있겠다, 여기. 마카롱 매출 엄청날 거예요. 10만 원 진짜 처음 사. 이거 굉장한 거 아니야? 아. 아, 신경을 많이 써서 너무 잘 먹었어. 저 원래 디저트 때 한두 개 먹는 건데. 네, 감독님 제가 8대 2로 준비해놨어요. 아, 비율까지 정 감독이 좋아하는 걸 다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8대 2. 티라미수는 이게 다죠. 일단 먹어볼까? 네, 드세요. 조만간에 마카롱 협회에서 연락 오는 거 같아요. 마카롱 홍보대사 뭐 이런 거. 먹어, 지금 먹어봐. 해도 되죠. 먹어. 그럼. 야, 이탈리아랑 똑같은 식단이네. 맨날 강도님 아빠 맨날 훈리나 말. 아빠 맨날 훈리나 말. 어, 이거 좋아. 이거. 어. 집에 와서 얘기하나 보다. 야, 애기 똑똑하다. 어, 집에 와서 얘기를 하나 봐, 아빠가. 나 아빠 훈련 중이야. 잘했어. 잘했어. 아니, 맨날 공부할 때 아빠 맨날 계속 말하잖아. 아빠가? 너 집에 가서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 와. 그렇게 했잖아요. 혼낸다고. 너 이상한 거만 본 거야. 아빠가. 병현이가. 어. 좀 잘래? 좀 잘래? 잘될 것 같아. 아니야. 좋은데 뭐 그런 게.
오랜만에 낮잠 좀 자. 야, 다음 주에 양수야. 너 좀 잘해? 조인이 정말 잘해줘야겠구나. 아니, 모든 인터뷰가 다 반성이야. 반성이야. 어? 그래서 저 모습이 참 멋있는 거예요. 본인 바로 반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심이 있어서. 잘 못해주다 보면 집에 가서 또 이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입도 가볍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네. 이거 뭐야? 또 대전 마카롱. 아니, 마카롱 어, 아닌가 본데 저거는. 뭐지 뭐지? 어 순간 뭐가 번쩍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색깔이 약간 번쩍한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뭐예요? 야, 이게 눈 뜨고 쳐다보기가 눈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다. 아, 색깔이. 전공법이네요, 전공법. 야, 이거 유행이라니까요, 요새? 아, 요즘 유행하는 컬러죠. 아니, 왜 성우 씨한테 입어보라고 그래요? 성우랑 저랑 옷 사이즈가 똑같아갖고요. 아, 그러니까 뭐, 모양을 보려고? 네, 성우가 아니, 그래도 사이즈랑... 본인 성우인데 본인이 입어야죠. 아, 뭐 마네킹도 아니고. 찢어지는 소리 난 거 아니냐? 야, 잘 어울리는데? 저는 더 뚱뚱해 보이는데. 너무 뚱뚱해 보이는데요. 아니, 형 감독이 입어야 돼. 아, 나 성우 씨 불쌍해 죽겠어. 너 성우 씨한테는 안 어울려. 나한테 딱 맞겠다. 마네킹인데 마네킹. 예쁜 거 같아요. 아주 뭐 형광색에 다 좋은데. 네, 제가 뭐. 아니, 뭐 집에서는 입어보겠죠. 뭐. 안 입어봤어요, 결국? 예? 집에서 입어봤지. 여기서 안 입어봤어요? 아무도 없을 때 만나 안 만나 입어봤는데 진짜 너무 색깔이 튀어갖고요. 네. 이거 도저히 못 입겠다. 방송에는 또 예능이니까 또 그리고 또 한 번씩 입고 나오고 그러셔야죠. 거기다 까만 잠바를 네. 걸치면은 까만 잠바. 응. 네. 그러면 아 요새 날이 더워서 아니 조금 얇은 거. 얇은 거. 야 이제 저녁 먹을 시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다시 불 피울까 봐요. 또 몇 시야? 어. 뭐야, 쟤 저녁 시간이야? 지나고 시간. 어휴. 물론 제가 감독님과 뭐 식사하는 자리가 좀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않지만. 지금 소속돼 있는 LG라는 팀으로 영입을 해주셔서 농구 선수로서 한번 또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정말 속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은퇴를 정말 많이 하네. 시간이 지나서 기억에 남는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도자라는 뭐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이구, 가감 없이 지금 현재 감독님을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예, yeah, 최고의 뭐 허재 감독님에서 웃겼을 텐데. 아우 엄마 최고인 거 봐. 준이 이제 크게 안녕하세요. 얘들 너무 크게. 귀엽다.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 준 인사해야지. 배꼽... 아, 크게 유아도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 너 우리 좀 친해졌잖아. 응? 아니야? 어머. 아니야? 낯가려. 예. 아빠 괴롭히니까 싫어하지. 아빠 야단치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응? 가자. 우리 강릉 차 타고 가자. 애들한테는 그런 말 하기 싫은데 다 너 닮았다 이거. 좀 다르게 두만이 느낌. 어 옷을 맞춰 입었어. 아유. 형님 어디로 가요? 앉아 있으면 차가 알아서 갈 거야. 신혁 씨만. 네. 근데 변우 선수에게는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진행하신 거예요? 예? 이 여행. 이 아내를 위한 와이. 아니 본인이 싫었으면 싫다고 했겠죠. 아 같이. 막 얘기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럼 감독님 혼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병현 선수는 대답을 했고, 안 했잖아요. 했고 병현이는 싫다고 안 했고 좋다고도 안 했죠. 아니 저한테 사인을 약간 좋다고 해서 제가 아니 약간 그런 사인이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표정이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겠다.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어. 네, 그쵸. 시즌 되면 선수들이 집에도 많이 못 가기 때문에 네. 선수들 그 와이프한테 점수를 좀 따놔야 되지 않을까. 야, 그런 큰 그림이네. 근데 대단하다. 남의 집 애들이랑 같이 놀아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럴 땐 또 멋져요, 감독님. 유아, 맛있어요? 유아 거요. 어, 유아 거. 감독님 맛.
마카롱 좋아해요? 어, 똑똑해. 어, 감독님이 마카롱 좋아해요. 마카롱 많이 사줄까요? 어, 많이 사줄까요? 아, 귀여워라. 어, 고마워. 오늘은 저... 펜션 잡아놨으니까. 네. 펜션 가서 지레하고 성민이하고. 아, 그 애기들이랑요? 어, 밥도 좀 먹고. 성민 씨도 오는 거예요? 네. 애기들 데리고요? 네, 애기들. 와, 어머, 어머. 어, 이쁘다. 어머, 어머. 어머. 채빈, 아, 너무 귀여워. 아유, 닭살이구나. 다들 이제 아빠 얼굴이 조금씩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우리가 끌려. 간... 가자고 해서 강제, 강제 많이 해. 걱정되네. 솔직히 가기 싫었어. 솔직히 가기 싫었어. 을아야, 감독님이랑 가는 게 좋아, 삼촌이랑 가는 게 좋아? 삼촌. 삼촌이랑 가는 게 좋아? 감독님이 애기들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가서 해먹어요? 어? 우리 해먹어야지. 해먹어요? 그럼. 해먹으면 너무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어, 비가 오면 나가기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고기 구워 먹자. 아, 또 그리고 고기.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밖에서 고기 구워 먹자. 이거만 맡길 뿐. 영현아, 나 오늘 말리지 마. 고기만 사지. 고기만 사는 건 아닌데 계속 말리지 마. 야, 매주 아, 고기가 나오네. 시작부터 냄새가 좋은데? 어. 오늘 애들이 주인공들이니까 뭐 고기 그렇게 사겠어요? 살 게 너무 많은데? 살 게 많아, 살 게 많아. 이거 다 살 이게 다 살 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붉은 빛을 또. 일단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니네 야채 먹냐? 네, 먹어야죠. 로메이. 아니, 요새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갖고 내가. 누가? 누가? 우리 다 알죠, 우리는. 어. 예. 오, 많이 사네요, 그래도. 왔다. 야, 일단. 아, 정육 쪽으로 오면 이제 위험한데. 아, 맹술 돌변. 고개 보는 현 감독의 눈이 서운해 보이지 않아? 네, 참 눈빛이 좋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오늘 좀 침착할 필요가 있는데. 우둔하고. 중심도 좀 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같이 섞어서 줄 수 있게. 네. 어? 감독님 직접 요리하려나 보다. 20명이야? 얼마나 돼요? 20명? 4명이잖아. 네? 뭐야? 왜 20명? 오른 4명에 A. 아, 또 오기로 했어요? 1인당 5인분씩 해서 20인분 정도 하면 맞지 않을까 해서. 20인분 모자라지. 10근이요? 10근? 10근? 6kg? 6kg. 6kg요? 10근. 6kg? 응,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아, 저것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있어. 나를 말리지 마.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어머, 여기 좀 침착하셔야 될 것 같아. 나 점심이에요. 아,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정도는 그냥. 저 싹쓸이 됐는데 저기? 아무도 있는 거면 다 날라갔어. 심하시다. 아, 계속 담아. 근데 회전 초밥 접시처럼 쌓이는데 네. 지금? 아까 썰어달라 하지 않았나? 어머! 20인분. 저희 보니까 6kg랑 30인분이. 6kg가 30인분. 저기 불고기가 아, 6kg가 30인분. 저것만 30인분이라고요? 잘못 쌌더라고요. 잘못 산 척 하지 마세요. 아, 이거 누가 사 먹어요? 야, 불고기 거리만 40만 원이다. 와. 가자. 아, 좋다. 뭔가 쇼핑하시는 그런 표정과 기분이셨어요. 고기 이렇게 싸우시는데 저렇게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내가 최근에 본 적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시고 많이 산다고 불안해하지만 어차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쉬고 있어. 어? 네. 두부 하나 좀 집어 와봐. 네. 찌개 두부? 감독님 요리를 좀 하시나 보다. 그렇지, 대파. 나도 까파 먹고 싶어요. 아, 그치, 애기들 까파 사줘야지. 감독님 더 사야 돼. 그만 좀 사세요. 그만 좀 사세요? 아직 안 돼요.
애들 사탕이라도 하나씩 사주지. 그렇지. 애들 하나도 안 산 거야? 사긴 사는데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사긴 사죠,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있는데? 나눠 먹어야 돼. 1분이 안 걸렸어요. 30초. 나를 말리지 마.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어머, 여기 좀 침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치맛살. 6kg. 10근. 아니, 누가 사 먹어요? 네. 많이 샀네요. 네. 오, 전부 고기 값이네. 우와, 저도 거의 100만 원어치야. 와. 다음부터는 사 먹어도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맞아, 그때 회전 초밥집에서 저 정도는 안 나왔어요. 근데 또 충격적인 게 그 채소를 샀잖아요. 네. 의외이지 않으세요? 네, 의외였어요. 심 선생님이 이 영상 볼 거기 때문에 샀다고 합니다. 아, 보여주기시. 아, 진짜 보여주기시. 데코레이션. 예. 왜 사나 했어. 좋습니다. 내리자. 네, 들어가서 맘만 먹으면 돼요. 우와. 어디야? 저기. 우리 집에요? 어, 가보자.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얼른 들어가면 돼, 안쪽으로. 가봐. 오! 오, 센스 있게 되게 좋은 데 하셨네요. 그러게. 저 펜션 예약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어요? 아, 제가 센스는 있습니다, 센스. 네. 성우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제가 센스는 있어요. 어머, 뭐 이렇게 예쁜 닭이 있어? 펜션 예약 좋은 데 넣어. 애들 멀게끔 저러고 다 해놨네. 안 돼, 안 돼. 물 안 돼. 물 좀 차가운 사는데 더 기쁘네. 좀 차가워? 저 똘똘한가 봐. 말 잘한다. 이따가 아빠 보고 물 대피라고 그럴게. 따뜻하게. 이거 진짜 가자, 가자. 가자.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네, 좋은 분이에요. 예. 이야. 아, 애기 용감이구나. 너무 맛있고. 아, 너무 좋아. 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나 맞아. 편의점을 붙어봤는데. 어? 아, 진짜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머, 애들이 만족하네. 일단 침착해. 네. 침착해. 우와! 야. 우와! 아, 근데 정리가 참 잘하신다. 아무도 없다. 어? 아무도 없다. 어, 없다고? 시원한 골리핀데 한번. 귀여워. 먹으려고? 내가 빨리 해줄게. 빨리 해준대. 야. 아이고, 도와준다, 도와준다. 수영이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렇지. 어, 고맙습니다. 일단, 예. 나는 일을 해야 돼. 어? 예. 근데 너는. 나는 수영 한 년 정도 와봐. 제가 보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영 해야 되잖아. 어. 수영이요? 아야야야, 아빠 손 아파. 일하는 건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처음 봤는데요? 너무 낯선데요, 지금? 항상 시키는 것만 봤는데.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세요? 애기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얘네 진짜 안 와? 최대한 빨리 온다고 하던데. 어. 솔직히 그냥 같이 굶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에? 시래랑 선민이가 왜 늦게 올까? 에? 오기 싫은 걸까? 빨리 와서 별 생각이 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너 집에서 짜고 왔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 네. 너 뭔가 이거 좀 내공이 좀 느껴지지 않아?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워낙에 잘 많이 먹어본 분이라 음식 잘할 것 같아. 어, 다르네. 에이, 야, 양념을 직접 해서 드시네. 아니, 고기에 비해 양념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 두 번 했어요. 그죠? 아, 네. 누가 이 사람을 아, 너무 귀여워.
농구 선수들이니까 다 키가 큰데 애기들이니까 너무 더 귀엽게 느껴져. 보라 안녕. 안녕하세요. 왔구나 얘들아 안녕. 어서 와 빨리 와. 감독님. 아이고 눈만 안 봐서 감독님. 안녕하세요. 야 얘는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니 감독님. 애기들한테는 진짜 다정하고 선수들한테는 그냥 기본 표정이 약간 깡패가 나오네요. 애는 울까봐 그런 거고요. 저 성인이니까 울진 않죠. 울진 않죠. 표정만 받을 뿐이지. 와서 좀 보아. 아, 내가 이거 지금 혼자서 안 되겠어 도저히. 어? 얘기 안 해. 밖에서 밥 안 먹고 빨리 크게. 어. 강정님. 어. 자, 밖에서. 강정님. 어. 여기에도 맘마 먹을 거야. 어, 맘마 먹을 거야, 맘마. 아, 잘못 입는 옷 했어. 빠빠? 여기서 빠빠 먹어요. 정민아. 예? 정민아. 예? 빨리 하라는 얘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보이는 실패야. 아, 작전 실패했네요. 어, 전달이 잘못됐어요. 야, 신혜야. 저 밖에 나가면 감자가 있대. 감자 한 두 개만 캐와. 캐와? 아빠랑 감자 풀어 갔다고. 수고하셨어. 양파만 하나 하고. 교현이가 나 하나도 안 돕고 야, 계속 저러고 있어. 너무 좁다. 그냥 더 좁은데 진짜. 우와. 잘한다. 잘해 잘해. 어, 아, 눈 매워. 그거 맵지? 예. 네. 어, 매워갖고 너 시키는 거야 지금. 아, 얄미워. 아, 얄미워. 많이 나가면. 예. 어, 눈 매워. 그거 엄청 매워 거기. 응? 와. 처음에 감자. 오. 감자. 그만 키워도 되는 거야? 저 그냥 한번 먹어도 네. 돼요? 가서 다 먹어도 된다 그래. 와. 그냥 정신 없어서. 기억이 안 나요. 저 일 꽤 많이 했어요. 철민이하고 감자 캐치, 숯불 집혔지. 야, 나 옆에서 잠을 다 했어. 그래, 저 밖에 나가면 그냥 상관들이 날 때가 있어요. 수영복 입고 감자 같진 않았잖아. 아, 저거 손질 하나하나 얼마나 힘들어. 힘든 이유가 없다? 아까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있어 봤는데 이게 같이 뭉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보다 좀 말도 더 잘 듣는 것 같고 선수들이 뭐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훈련 시킨다고 반 죽여놓고 힘든 게 없대 힘든 게 선수들이 힘든 게 뭐가 있겠냐 오늘은 운동 안 시켰어요 지금 감독 보는 거 자체가 힘들지 감독 보는 거 자체가 힘들지 내가 정신이 없다. 우리가 뭘 사왔는지를 모른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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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었어, 이거. 아유. 안 하다가 하려니까 힘든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얼굴 오늘 좋았어? 아, 근데 어쩐지 양이 많더라. 아, 고기 모자라지. 그래. 아, 성. 빨리 와. 한 번 더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쩐지 한 30일 걸로 혹시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해갖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지금 아, 제가 사실 성우를 좋아하는데 다 갑자기 가려운 그래. 곳을 긁어줄 줄 알았나 이거 콤비 아닙니까 콤비 저기 거의 한 놈이죠? 네. 야, 저거를 성우 씨는 요리를 좀 잘해요? 성우 형 심부름을 잘합니다. 아, 성우 씨의 주 직업은 통역입니까? 아니면 요리 보조예요? 뭐예요? 뭐 하나에 딱 얽매여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죠. 다 잘하는 거죠. 나는 쟤들이 나를 안 도와줄 줄 알았어. 뭔가 약간 당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렇지, 그렇지. 다섯 끼 됐어. 와. 버섯 밑에 차도. 차도요. 아, 버섯 밑에 차도. 오요 요요. 아, 네. 빨리 줘 빨리. 된장. 네. 야 이게 뭐냐 새로운 요리인 것 같은데. 아니 된장 찌개인데 제가 고기 함량이 좀 높아야 돼. 아니 저기 된장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고기 찌개 아닙니까? 아니 저 고기 남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다 넣죠. 고기찌개, 된장, 고명. 이거 약간 호박. 뭐 심수기님 보라고 한 거죠? 아니죠. 된장찌개는 저희가 감자, 호박, 양파 이런 거. 국물 좋지는 않겠어. 국물 좋지는 않겠어. 이야, 좋다. 와, 고기 듬뿍이잖아요. 처음 하는 거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다들 이렇게 또래들이라 친하게 지내나 봐. 병현이는 또 어디 갔어? 지금 수영장. 아이고, 진짜. 엄마, 끌어줄게, 거북이. 아, 재밌겠다. 야, 병현이 물가에 있는 거잖아. 어? 네. 이거 씻으라고 해서. 그냥 어차피 삼촌 관심이 없으니까. 수영장 보러 칠 때만 먹으면 되니까. 예. 지가 먹는 거라고 그거 씻으라고 그래. 예. 어? 예. 선생님, 감독님 미션입니다. 뭐? 이거 물가에 있다고 야채 좀 씻으라고. 나? 예. 얘 어서 얘네. 근데 애기들을 봐야 돼, 물 속에 있는 애들은. 어? 제가 씻을게요. 결국은 성우 씨 몫이군요. 얘네는 나가면 안 와. 야, 성우야! 응. 어딨니, 너? 야채 씻고 있습니다. 왜 네가 씻어? 애들 있으니까 뭐라 그럴 거야? 밥을 웃어야 하는데. 아, 이뻐. 애기들 똑똑하다. 아빠 도와주려고 웃는 거 봐. 일 안 해? 웃으면서 일 안 해? 내가 불안했어. 애들아, 비라. 하는 건데, 웃으면서 가. 얼마나 부부를 할까요? 네. 지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돌놀이하고. 아, 감독님. 바로 나와. 아니, 애기들. 애기들 데려오지 말라고 그러던데. 아니, 애기들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지가 한 게 뭐 있냐고. 밥을 저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애들까지 먹여야 되니까. 그럼 식당에서 먹고 오면 되잖아. 감독님이 고집 부려가지고 그거 장만하려고 그거 온 거잖아요. 저 사먹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해 먹여야 되죠? 네. 여기다 또 돈을 구하는. 그래도 음식은 자기가 책임지고 사왔으니까 네. 하든지 말든지 이제 애를 보지 애비가 돼가지고 밥 먹으려고 뭐 음식 하겠어? 이거? 뭐야? 병현아! 이제 병현 선수 어떡해. 애들 또 이제 수영했으면 씻겨야지 또. 그냥 안 되겠다. 계속 키워야죠. 성민아! 네! 넌 왔구나. 네. 그래, 감독님. 정현아! 사먹어요. 사먹어요? 다 먹어요. 어? 뭐라고? 밖에서 다 먹어요. 다 먹어? 잘하네. 다 먹어. 사먹어. 먹어요. 이리 와. 성민이 이리 와. 다 먹어요, 저. 성민이 이리 와. 해야. 야, 교육을 엄청 시키는구나. 저녁까지 해먹을 거야, 니네. 여기, 그래, 감독님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빨리 뛰어가세요. 감독님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야? 네. 그럼 너무 귀엽다. 좋은 생각이 아니야? 네. 아빠가 좋은 생각을 안 하는구나. 아니야. 아빠가 운동 좀 해야겠네. 아빠가 운동 좀 해야겠다.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 맨날 그런 걸로 협박해. 고기를 좀 굽고. 내가 이거 그냥 먹어봤거든? 네. 그냥 먹어봤는데도 맛있어. 생고기로요? 손으로 그냥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근데 맛있겠다. 양념 잘 된다. 고기 이런 건 전문가입니다. 성우 씨. 나 애기인 줄 알았어. 우리 양아 있잖아, 우리 양아. 감독님 애기. 감독님. 감독님 애기. 이것도 맛있죠? 저 밥 먹고 왔는데. 근데 성우 씨가 성우 씨가 귀여워. 이거 약간 바싹 불고기 양념을 하신 거구나. 요리사 두 명. 오면 안 돼, 뜨거워. 아뜨? 아뜨야? 그래, 불 가까이 오지 마. 아, 근데 뜨거워.
너무 좋긴 하네요. 애들 막 풀밭에서 뛰어놀고. 그럼, 너무 좋다. 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해? 저 괜찮은데요? 괜찮아? 네. 저 뒤에 가면 고추 밭이야, 고추 밭. 뛰어오라고 또? 따와. 그런데요. 야, 뭐래서 좀 따. 뭐 그렇게 일을 하네. 아, 애 보는 게 일인데. 그럼. 애가 걱정돼가지고. 왜냐면 채빈이가 어려, 제일 어려. 맞아요. 아, 걱정되죠. 정말 탐욕스러워 보이죠, 저 표정. 진짜 맛만 봤는데, 진짜 맛만 봤는데 저게 나오네. 올해의 포스트제니이다, 올해의 포스트제니이다. 무슨 맛만 봐요. 이거는 따고. 우리 프로그램 포스터로 써요, 이거. 네, 이거 다 써야 돼. 누구는 따고, 누구는 먹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좋네. 아, 너무 좋다. 너무 심형 선생님 의식하는 그 샷들이 많아요. 맛있다니까, 너. 감독님 좀 늦었네. 어쩐지. 왜 안 오시나요? 일 다 끝나고 오시네. 그러니까. 그래,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 원래 오늘 회의가 회의. 어제 먹을 때 딱 오신 타이밍에. 어떻게 하면 감독님의 심형을 억제할까? 내가 요새 입맛이 좀 떨어졌어. 고기 봐. 우와. 와. 근데 맛있겠어, 아주 맛있겠어. 아, 맛있겠다. 물놀이하고 먹는 고기 참으셔. 야우. 어우, 우리 미안하. 저건 어떡하려고 그래. 형과 누님의 아들. 걱정돼. 어우, 어우. 집게도 먹을 뻔했어. 아, 메뉴가 고기밖에 없어. 아주 판차로 들지 뭐. 아니야, 너 된장찌개도 있고. 고기 봐. 어우, 고기 90%. 고기 기름 봐. 근데 메뉴 선택을 잘한 게 불고기는 애들도 진짜 좋아하는 네,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누나. 섬세한 면이 있으시네요. 은하야, 이리 와, 밥 먹자. 맘마 먹자, 이제 이리 와. 준호, 맘마 먹자, 이리 와. 은하, 잘 먹겠습니다, 예, 감독님. 야, 보고. 그렇지, 감독님 잘 먹겠습니다. 감독님 잘 먹겠습니다. 어, 인사하고. 이리 와. 만세, 만세 표정 나왔어요. 은하, 불고기 좋아해요? 네. 오케이. 자, 자 들어갑니다. 오! 두 번째 포토제닉 나왔어요. 이쁜 네. 얼굴 저렇게 찌그리게. 추돌이는 없는 저 장면이거든요, 그죠? 네. 저거 진짜 뜨거운 거야, 저렇게 뱉는 거. 오, 미안. 아, 뜨겁다. 아이. 어우, 근데 애가 씩씩하네. 아, 진짜 뜨거웠네.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 아빠 용서해주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네, 제일 무섭죠, 야,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엄마가 이제 다 봤어, 저거. 엄마가 다 봤지. 내가 막. 여기 다 안 뜨겁네. 애들이 다 착하다. 남자니까 좀. 아, 씩씩한 애들 다. 얼추시, 어때? 맛있어? 근데 평소에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다들 네, 가는데 힘들어하더라고.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본 시간들이 없잖아. 네. 아 근데 신기한 게 다 아빠 얼굴들이 있어.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아빠 얼굴 있어야죠, 애기들이. 네. 너무 아빠야, 판박이야 다들. 네, 그래, 이 완전 판박이야, 그렇죠.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시도둑은 못한다 그러잖아.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진짜 우리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맞는 말이네요, 진짜. 애들 보느라고 밥을 못 먹는구나. 이거 맘마 먹어야지. 도경이를 좀 애들 좀 봐주라고 하고 싶은데 애들이 놀랄까 봐. 경기 일으키죠, 경기 일으켜. 그러네. 애들 클 때는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성우 씨가 좀 네, 우리 아빠니까 또 네, 또래 같기도 하고. 아, 구경 씨보다는 낫지. 성우 씨는 네. 약간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그 아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 예. 제가 한두 살 형인 줄 알겠지 뭐. 맞아, 맞아. 한두 살 형. 너무 잘 먹는다. 아우, 잘 먹는다. 어, 잘 먹는데, 어라? 고기 좋아하는구나. 네. 다 잘 먹어. 다? 네. 이거 감독님이 한 거야. 한번 먹어봐. 뭐 맛있어? 아, 감독님 거 귀여. 아, 감독님 거 귀여. 무슨 말이죠? 와, 아버지가 힘들다. 일단 먹어봐, 어라. 이거 얼마나. 일단 먹어봐라, 이거 얼마나.
야, 내 거라고 안 하고 줘야지, 인마. 자, 자, 아빠 거. 보라, 사 먹는 게 맛있어. 얘 해 먹는 게 맛있어. 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사 먹는 게 맛있다고 그러지. 사 먹는 거. 아유, 사 먹는 건 진리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채소를 많이 따지 않았습니까? 네. 먹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어디 내다 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가지고? 아니 따고 네. 그 다음에 성우가 씻고 했는데 네. 먹는 걸 까먹었어요. 먹는 걸 까먹었군요. 정신 없다면 먹는 걸 까먹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그 딴 네. 거는 심 선생님 보여주기식이다로 네. 네, 결론이 나네요. 안녕. 아 저런 데도 있구나. 네. 애기들이 좋아하겠다. 누나가 이거 먹어. 꼬꼬마 자기 모든 일이 챙겼나 봐. 어? 거물에 닫혀 있었대요. 와, 네. 저런 표현을 해. 여기 아프대요. 아프세요? 귀여워. 거물에 갇혀 있대요. 감독님 여기 와요. 꼬꼬닭하기 있었대요. 꼬꼬닭고. 와. 아이고. 꼬꼬닭. 아니 제 감독님이 애기들이랑 참 잘 놀아주시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와. 꼬꼬. 얘 뭐야? 오골개. 아 오골개. 네. 상추. 아 원래 이게 체험이 아, 있는 거죠? 네. 아 채소 이거 딴 게 얘들 주려고 얘들. 땄네. 아 그러네. 아빠. 아빠한테 하듯이 잘 듣는 거. 재미라도 말을 잘 듣는데? 왜 이렇게 말 잘 듣지 그랬다? 쟤도 무서운지 아는 거지. 애들이 사태 파악이 빠르죠. 아~ 네. 지금 저글이 너무 좋은데, 지금 저글이? 와. 그러네. 아~ 저도 좀 변해야죠. 예, 이런 이미지 한번 나가야죠. 멋지시네요. 큰일 했어. 오늘 분위기 좋은데? 궁금한 게 캠핑 가자 하는 거 누가 제의한 거야? 선수들이 먼저 가자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감독님이 좋은 추억을 만들셨네 오늘. 네? 추억이요? 아,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들한테. 와이프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준 거죠. 저희 말고 와이프한테. 저희에게 잠깐의 평화가 왔죠. 잠깐의 평화가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한 건데. 놀랬던 게 애기들이 감독님 잘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채민이랑 감독님 손잡고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안 무서워하네, 감독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애들 말도 잘 듣고 너무 편하던데 뭐 애들 본다고. 예? 말도 잘 듣고 너무 편하던데. 감독님, 무서워. 마사지 준다. 나는 정리하고 이제 저녁 준비하라. 금방 먹었는데 또. 저녁을 준비한다고? 지금부터 해야 이따가 저녁을 먹어. 그래. 아니 뭐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처럼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 준비하는데. 아, 고기는 남았나? 굽는 고기만 남겨놓고 불고기 네. 고기는 다 그 먹고. 불고기 그 30인분 다 먹은 거야? 네, 불고기는 다 먹고 굽는 고기만 냉장고에 좀 네, 남겨놔. 하기야 그 맛보기 하면서 한 10인분 드셨으니까. 그렇죠. 예. 간이 잘 됐나 예. 보려고 10인분 드셨죠. 아, 빨리 애들 좀 부르고 싶어. 동네에 부를 거야? 눈치채고 전화 안 받는 거야? 또 부르는 거야? 어, 배우야. 예, 네, 형님. 어디고? 여기 시계랑 같이 바람 쐬러 가고 있습니다. 아, 바람 쐬러 가고 있다고? 예. 네. 아. 야, 형 여기 지금 시내랑 네. 성민이랑 애기들이랑 놀러 왔거든. 아, 그래요? 응. 시컷 누가 한대? 여기 네. 주소 줄 테니까 예. 어, 최대한 빨리 한 10분 만에 와. 최대한 빨리 10분이면 어떻게 와. 아니, 병원 선수 그렇게 안 봤는데? 병원이가 나쁘네, 점점 이거. 닮아. 얘 이제 자고 닮아가지. 닮아가네. 욕하면서 닮는다고 그러죠. 네. 네. 욕하면서 닮는다. 이거는 우리만 당할 수 없어. 니들도 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잘못 들었습니다. 어, 최대한 빨리 10분 만에 와.
10분만에. 어. 경우야. 어. 예. 우라면 좀 와라. 예. 우라면 좀 와라. 아. 아, 감독 때문에 달걀 하나 해준다. 자, 달걀 하나 달라올게. 감사합니다. 아니야? 엄마 보지 마. 엄마 보고? 엄마 하루 쉬어야 돼. 어, 어? 새로운 선수들. 아! 아, 전화해서 막 오라고 했었죠. 알아서 정리하고 이제 저녁 준비해라. 저녁은 다 그래. 어, 잘 먹었다. 어, 빠져 이제 그래. 아이고. 어, 애들 지금 오라고 해. 어, 배우야. 최대한 빨리 가요. 감독님 있는 걸 모르겠구나. 새로운 선수. 아, 그러네. 그래. 경우야. 어. 오라면 좀 와라. 아, 나 청소년 선수 나 깜짝 놀랐어요. 누님이야, 욕하면서 담는다고. 오, 왔구나. 우리 아, 놀랬잖아, 저. 네. 감독님 보고 놀란 거죠? 네. 아니, 애기들 있는 거 보고 놀란 거 아니야?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애기들, 뭐, 감독님, 감독님, 네. 코치님. 맞아, 저도 부른 걸 몰라서요. 아, 감독님은 몰랐구나. 아니, 감독님이 계시네요. 안마들. 야, 병우야. 예. 나 있는 거 몰랐어? 아, 몰랐습니다. 아, 제가 몰랐지. 이제 알 때도 됐잖아. 설마설마 했습니다. 아, 이제 안 좋다. 이제 가지도 못하고 어떡해. 감독님 보는 순간 바로 뒤로 돌아가서 가고 싶었어.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같은 팀원끼리 이래도 되나. 조성민 선수 진짜. 같은 팀이 됐으니까 한번 맛은 봐야지. 뜨거운 맛은 좀 봐야 되는데 애들이 원망 많이 했어요. 아, 나 성민 선수 지금 아, 나 조금 진짜. 그냥 저라면 이게 욕하면서 닮는 거예요. 너무, 네. 그래, 너무 닮지 않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아니, 담당이 원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 그래. 뭐 그렇게 됐다? 네. 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니가 좀, 그, 감독님 고기를 구워야 돼. 괜찮아. 고기를요? 고기를 구워야 돼. 아, 고기 얘기는 귀가 되게 밝아. 다 들어. 어, 다들 표정 봐. 원래 맛있는 거 해준다고 놀러 와서 먹으라고 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감독님 계신 거 한번 놀래고, 음식 하라길래 한번 더 놀래고. 아, 라이트 불을 쬐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불을 쬐죠. 불이 나죠. 야, 얘네 할 줄 알아? 아, 얘 잘한다고. 누가? 저기 TJ랑 저 동양이. 너 고기 뭐 양념 해갖고 다 할 수 있어? 잘 못한. 너는? 잘 못한. 너는 근데 고 잘하냐? 아니, 고깃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 아, 그럼 왜 잘해? 저게 화낼 일이야, 진짜? 아니, 왜 화를 내는 건데, 지금 끌려와서. 뭐 갑자기 불러서 온 사람인데. 너는? 저 잘하지 못합니다. 야, 병현아. 예? 오, 잘 나간다. 얘가 잘하지 못한대, 음식을. 아, 그래요? 감독님 잘해야 돼. 니네, 니네가 얘기 봐.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고 싶겠다. 니네, 니네가 얘기 봐. 아, 진짜.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병현아. 예? 그러면. 예? 네? 그러면. 뭐? 잡아라고? 니네, 이거 해갖고. 아. 닭 잡고. 아, 나 또 연습 시키는 줄 알았네. 아니야, 이거 시합 슈팅 되게 재밌네. 그래서 저녁 준비 다 시키는 거야. 구 선수 대 신 선수 세 명 세 명 나뉘어 있으니까 아, 괜찮아. 괜찮다. 야, 몇 개씩이야? 세 개 싸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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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네. 야, 이거 어. 아이고 귀여워. 아, 신동이야. 잘한다 잘한다. 어. 아빠가 닮아야 되는데 저걸. 아빠가 닮아야 되는데. 다시 먼저 시작할게요. 우라 응원해. 이겨라. 어. 삼촌. 어, 이겨라. 아빠 지면 큰일 나 오늘. 삼촌. 아빠 저 가서 닭 잡아와야 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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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서 끝이야. 아니 동점이 어떻게 돼요? 아니 동점이 어떻게 돼요? 어? 동점이 아, 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왜 승질을 내요? 어. 잘 몰랐는데 제 승질이 원래 그런 거 같아요. 가서. 이겨라. 이겨라. 야, 근데 멀리서 이렇게 모은 거야? 아우, 되게 멀다. 이겨라. 예스. 아. 어떻게? 잡아야 돼. 좋아해, 좋아해.
쏠게요. 자존심 얘기죠. 할 수 있어요. 동현 선수. 그렇지. 보여줘라, 보여줘라. 운동량. 제발. 너 뭔가. 그렇지. 들어왔어. 야, 내 길에도 이거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면 연습하던 코트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공도 다르고. 네. 그냥 하는 거야. 저는 던져왔어. 제가 진짜 던져왔어. 눈 쌩쌩 이겼어요. 현준미 님이. 자. 오. 오. 아. 안 돼, 안 돼. 잠깐만. 재밌게 지금 놀이처럼 했다가 지금 열받으시는 것 같은데? 병우는 늘 것 같은데? 병우. 아, 큰일 났네. 야, 시리야, 너 넣고 시제까지 이상하게 쏴서 들어가면. 할 수 있어. 시리 선수 할 수 있습니다. 왔어! 왔어! 들었어? 왔어! 왔어! 클린샷, 클린샷. 왔어! 오케이! 예스! 6억짜리 샷이래. 어휴, 저 공이 6억이야? 희재, 희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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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선수야. 열심히 쏴. 제대로. 어디에 닭 잡는 거 같아. 닭 잡으러 와라. 오물게 잡아야 돼. 할 수 있어. 한쪽 공격. 그렇지. 계속 쏴. 쪽 앞에 쏴. 앞에 쏴. 앞에 쏴. 계속 쏴. 여기야, 여기. 그래, 더 공격. 삼쪽 공격. 제가. 아니. 아, 가장 높은 계획금으로 왔어. 제일 힘들어 보였어요. 부터 정이제. 오, 저 눈빛. 다시 봐도 무섭다. 아니, 몇? 됐어. 오케이. 들었어?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거 들어왔다. 야, 역시. 됐어. 오케이.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아, 수선 좀 괜찮아. 역시 대야 좀 대신하지 않아요? 맞아. 됐지? 잘하는 선수야. 오케이. 네. 야, 40부터 그럼 다시. 1대1이죠? 아, 지금 1대1이네, 진짜. 네, 시레 대 이제 희재. 야, 이거 자존심 대결인데? 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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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아, 견제한다, 견제한다.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아, 제발. 들어가. 어, 좋은데요? 오! 시네! 오, 시네! 에이스다. 와, 진짜 깔끔하다. 아, 어떻게 해. 아, 난. 이 승부차기보다 쪼인다. 너 또 넣으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또 넣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홍시경의 희재. 아, 애매한데. 뭐야? 나 표정 안 좋은데? 표정 안 좋은데? 닭 잡아야죠. 네. 눈치 보는 거 봐. 저희가 이겼어도 계속 다시 어떻게든 만들어서 저희가 지게끔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냥 하자. 여기서 근데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어차피 뭐 다시 해야 돼. 병우야. 예? 오늘 먹냐? 예. 니네 메뉴가 뭐야? 꽁치 김치찌개랑 찜닭 하려고 합니다. 꽁치 김치찌개?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동네 깡패 같네. 아니, 제가 말하고 구분이 더 못됐어. 대박이다. 아, 저건 진짜 아니다. 야, 김치찌개는 삼겹살, 목살 이만큼 넣어갖고 그냥 김치찜처럼 해갖고 그냥. 아, 그렇지. 꽁치 김치찌개는 집에서 해서 먹어본 적이 있어서 그게 제일 자신 있어서 저는 그걸 택했죠. 저 봐, 저 꽁치를 그냥 깠어요. 그냥 넣나 봐. 저 비린다. 너 봐, 옆에들. 아, 네, 맨날 세트로 다녀. 어, 말 안 해도 벌써. 해봤어? 아, 해봤잖아요. 그래? 잠깐만, 뭐 김치를 좀 볶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원래 거예요? 원래 해야 돼. 네. 근데 뭐 밖에서 먹는 건데, 뭐. 자. 병우야. 네? 파 안 씻어? 아, 로운 씨 바빠요. 지금 손 바쁩니다. 로운 씨 왜요? 로운 씨 손 아니, 파 안 씻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나? 이렇게
앉아만 계시게 하니까 뭐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약간 그래서 몸이 안 무거워봐서 그래. 몸이 가벼우니까 그렇지 무거우면 앉게 되냐. 아까 저기서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그림자 아니야? 너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앉아.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아니 봄 봄 아유 보라 그림자 동물원이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엄마 무시해. 자 오지 마. 하 안 씻어? 아 지세가 씻고 왔습니다. 씻었습니다. 네. 아 너무 무서워 표정 자체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와 야. 와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비주얼 좋은데. 김치 너무 많이 넣나? 괜찮은데? 영우야 맛보다가 다 먹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염려되시죠? 네. 다 먹어버릴까 봐. 꽁치 김치찌개는. 웬만하면 다 맛있다. 예. 정말 웬만하면 다 맛있지. 형 감독이 이제 맛보는 거야. 응? 야. 예. 묵은지를 넣어야지 그냥 김치를 넣니?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그냥 부어버렸어. 네. 보통 볶아서 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렇죠. 참기름에 그래. 좀 볶아서. 이렇게 양념 좀 하고 하는데. 급하게 레시피 찾고 있어요. 아, 저 묵은지가 저기 있었는데. 아, 진짜. 죄송합니다. 김치찌개 하려면 묵은지를 사와야지. 네. 아, 생각 못했지 왜? 처음에 못 봤는데. 나 사온 거 중에 참치 액젓 있거든? 예. 그거 좀 갖고 와. 예. 참치 액젓. 참치 액젓. 액젓을 넣으면 뭐가 달라져요? 아, 죽은 김치도 살릴 수 있나? 아우 몰랐네. 여기 있습니다. 응? 응. 참치 액젓 넣으면 훨씬 나아져. 액젓, 오, 액젓 아니야. 되게 많이 넣어요? 음식을 또 잘하시니까 또. 어? 먹어봐. 이야, 셰프야 셰프. 아 역시 요리도 감독님. 현 셰프. 야 몇 인분 하는데 찐다. 10인분인가? 10인분? 요걸로 되겠어? 닭이 네 마리예요. 하나 둘 셋 넷. 오 마이 갓. 세 마리 추가야. 아, 두 마리? 너 그냥 막 죽는 거 아니냐? 대량 하냐? 레시피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보고 왔네 누가 못해요 그거를. 뻔뻔하네. 레시피가 요즘 잘 나와 있긴 해. 찜다. 닭을 손질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넣고. 오씨 맞나 이렇게 하는 거? 통으로는 거야? 아 자르지 않고? 아니 닭을 잘라 있는 걸 사야 되는데. 통 닭을 사. 그냥 한 마리를 사와갖고. 형 좀 안 도와주세요. 야, 일, 야 일을 시키냐. 야 니네 그래가지고 가끔 먹겠냐. 김주현 미님이. 누구야? 누구세요? 아 진짜 발전 많이 했는데. 아이고야. 오케이 오케이. 저 잘린 게 있는데 저걸 샀네. 답답하네. 다 손질하는 게 좀 답답해요? 답답. 병호야. 네? 봐봐 일단 나 두 마리 내가 산 거야. 두 마리. 이거 형. 형아 내가 다르다니까. 조사놨네 조사놨어. 홍닭집 지금 10일 한다니까. 누가 누가? 박병호 선수 집이 그 울산에서 이제 닭집을. 어우 그럼 뭐 진짜? 근데 근데 본인이 닭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꽁치 김치찌개를 하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닭 요리를 시킨 거야. 바꿨어야 되네. 믿어 진짜 믿어. 와. 너는 가위 질 때부터 이미 틀렸어. 가위 질 때부터. 가위 부러졌네. 형이야 또 봐봐. 아니 형 진짜로 내가 아 그럴래 형 저 왜 그러세요 진짜 저 묻고 하라니까.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안 가네. 저 때가 이미 요리가 시작된 지 한 시간째라고 합니다. 한 시간 지났어요? 예. 예. 에이 나한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나와야 안 나와? 나도 다 나왔어 나도. 어디 나왔어 어디? 괜히 우리 집이 중간이다. 저 진짜 닭집 해서 좀 안다. 그랬더니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아, 우리 저도 좀 그때 좀 욱했죠. 너무 욱하지. 이렇게 현답지 아들이 싫다. 조언을 했는데 그걸 저희끼리 싸우지 말아야죠. 근데 제가 형이거든요. 아, 유치해. 조만도 망가지네. 아니 셋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저렇게 네. 싸우는 거 몰랐어요. 저. 감독님 때문에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 온 거 자체가 지금 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어, 자, 탁. 자, 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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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옛날 통닭. 다리가 어디부터인지 알려요. 와. 자, 자 여기 자 봐요. 자, 살짝 어, 자. 어머, 어머, 어머. 이러다가. 나 진작에 좀 얘기를 해주지. 야, 분리 잘한다. 내가 팔이 떨어져 알고 했는데 이제 알려준 이런 거? 진짜 누가 하세요? 아, 여기 요령으로 하네, 확실히. 형 말 맞네, 진짜. 화가 많이 났네. 아우, 나 이게 딱. 배고프셔서 예민해서 딱. 이런데 안 해서 별 것 같으면. 일단 몸이 45도 기울어져 있죠. 바로 이렇게 애들 데리고 나가주면 진짜 고마울 거야. 근데 쟤들은 죽을 맛이겠지. 애다가 다 맛이. 점점 형 감독님 닮아가죠?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요. 막말 하고. 막내들만 지금 일하는구만. 아, 네. 실선수만. 아무것도 안 해요. 못 뜯을 것 같은데? 못 뜯을 것 같아? 알았어, 걱정하지 마. 뜯어줄게. 뜯어줄게, 걱정하지 마. 같이 하자니까요? 같이 해, 같이 해. 매니큐도 뜯어도 돼? 네. 어? 내가 어머, 예쁘게 선생님. 발라줘? 어, 잘 발라야 된다. 이야, 잘하네. 애들한테는 이렇게 다정다감한 거죠? 네. 애들은 좋은 것만 보고. 발라줘? 발라줘? 이러니까 형 감독님 인기 있는 거예요. 네. 파란색? 이걸로? 알았어. 공주야? 어머, 저런 게 있어요? 아이고. 애기들 화장품이 있대요. 신기하네. 그러네. 아직 안 끝났어. 성격 나온다. 바로 나오지. 성격 나오네. 그 순간이거든, 욱하는 게. 네. 애들도 바로 말 듣잖아요, 근데. 바로 손을 내려놓잖아. 신기야. 놀라서. 일로 와봐. 저 봐. 일로 와봐. 이 색깔이 괜찮다. 와봐. 내가 딱 손 이렇게 대봐. 손 내 손 해준다고? 아, 이걸 왜 줘갖고? 새끼만 해. 아, 이게 애정 표현이에요? 이쁘게 해줘야죠. 네. 정말 엄청난 영상이네요. 야, 이거 없으면 너도 없다고 생각해. 너도 없다고 생각해. 아, 뭐 씻지 말라는 얘기야. 씻지 말라는 얘기지. 아, 유치해. 거기다 방수 테이프 감아야지, 감아야지.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 엉뚱해, 감독님도. 진짜 엉뚱하다. 감사하대. 잘 유지해라. 아우, 조잡해. 아우. 진짜 농구 선수예요. 네, 제가. 근데 우리 현 감독님께서 네네. 딱 자, 스카우트 하려고 한다.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안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연습, 뭐 강도나 이제 그런 거랑 있으면은 3학년 몇 반. 아유, 최악이다, 진짜. 오늘 보여준 모습 제일 최악이에요. 저라도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아, 거기다 또 기름을 껴주세요, 또. 아. 저 때가 요리 시작하고 2시간 뒤랍니다. 제가? 예. 선수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 어때요? 익었는데 원래 하면서 더 익는 거예요, 형님? 조금 차갑다. 어? 안 익었네. 안 익었어, 안 익었어. 차가운 차갑다니요. 저 뜨거워서 입도 못 대야 되는데. 냉동닭이 안 익은 거야. 갈게요. 뭐 했다고 날이 좀 물어? 안 됐어.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날이 좀 물어. 가자, 가자. 오빠, 엄마. 응? 오빠, 오늘 날짱 올라있다. 개봉박두. 뒤질러 봅시다. 아, 아마 어떻게, 뭐가 어떻게 돼? 아, 제약진 않잖아. 닭탕인데 닭탕? 찜닭이 아니라 닭탕 아니에요, 저거? 저거. 야, 이거 어떻게 처음 한 거지? 네? 처음 한 거지? 네. 나 이거야. 브리도 일로 와. 이제 먹어야지. 이거는 찜닭이 아니라 끓인 닭이죠. 네가 먹어, 네가 먹어. 형 감독 표정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 끓다, 끓다. 불쌍해, 형 감독. 열심히 하면 안
아니 고든 램지야 뭐? 어우 야 진짜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처음 먹는 처음 먹는 맛이야? 안 좋다는 얘기잖아. 오 맛있습니다. 맛이 바뀌었네. 다섯 명이 저러고 서 있을 일이냐? 아, 그래도 닭에는 양념이 안 뱄네. 에이, 봐봐. 짜게 드시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짜고 닭에는 안 뱄. 소심하게 드시라고. 더 끓였어야 돼. 이것도 기준이다. 찍먹, 찍먹. 찍어서 먹으라고? 어? 찍먹이래. 같이 먹으면 되겠다, 같이. 나도 묻었는데요. 간을 다 해가지고 닭살에 싹 되게 해서 나중에 물이 더 필요하면 조금 더 부어서 국물은 싱겁게 닭은 간이 딱 맞게. 그 그냥 갈색 국물에 닭 빠진 거 그 정도. 일단 뭐 열심히는 했는데 아, 표정 봐. 닭에 간이 안 배가지고. 아니 따로 안에 간이 안 배가지고 그냥 닭고기 양념 따로 따로 넣잖아. 다이어트 음식. 그래. 근데 뭐 든든한 지원군이었으니까. 아 그래. 어. 영혼 없고. 어. 아니 이거 이건 맛있게 기준은 좀 괜찮은데 드라마? 아 좋네 괜찮아 괜찮아 꽁치 통조림 넣고 김치 넣으면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서는 맛없어 당연하지 아니 이게 왜 어? 저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한식 대첩이냐고 아 왜 저런 아니 제가 있냐고. 저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아니 저 얼굴 아니, 보고 어떻게 이러고 안 서 있어요 표정이 이런데 다들 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아 생긴 거 갖고 보라고 그래 생긴 게 표정 갖고 보라는 거 저거보다 훨씬 낫다 아 저거보다 훨씬 낫지 아 좋아한다 이거는 그래도 먹을만하다 좋아하네 표정 관리해라 비디오 좋아한다 고생했어 마음 고생 어. 다행이다 밥은 밥 뭐 약간 있지 밥? 밥 안 했어? 밥 밥 안 한 거 같아 언제? 밥 아마 밥 안 했네 잊어버렸지 밥. 밥 아는 것 같은데. 밥 아마 밥 안 했네. 잊어버렸지. 밥 달라고 물어. 밥 달라고 물어. 아니, 김치찌개를 먹으면 했는데 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다 그냥 신경 쓰느라고 응. 닭하고 줬지. 야, 밥을 안 하면 최악이다, 저거. 야, 그거 뭐랑 먹는 거야? 제 시간. 그치, 양념 만들고 있었고. 여긴 양념 만들고 있었고. 이게 밥솥이에요? 아 밥솥에 아 밥솥에다 했네 양념을 아 그러니까 완전 밥을 잊었구나 또 말은 손닥이야 어딜 가나 정의제가 문제야 정의제가 아유 야 이거는 맛있으니까 먹고 야 고기 갖고 와 아, 나는 도저히 안 저 핑계로 고기를 먹겠다 기가 막히게 잔머리는 기가 막혀 고기 갖고 와 고기 네. 아, 이쪽. 어, 그러게. 아, 짜장라면 밖에서 먹는 거 너무 맛있는데. 칠성은 이쪽에 다 있어. 성우 씨가 아주 가만히 있으면서. 아, 이건 애기들용이에요? 네. 어. 혹시 밥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네, 애들 때문에. 아, 애기들은 뭐 짜장면 네. 제일 좋아하지. 최고죠, 최고. 모르는 사람이 그냥 딱 봤을 때 끝내지 마, 진짜 빨리 먹자. 내 딸 아니면 성우 딸이야. 어? 내 딸 아니면 성우 딸이야. 잘 먹으니까. 야, 요라야, 너 아까 전에 밥 한 공기 어른들 먹는 거 다 먹고, 아우, 불고기 다 먹고. 아, 펴줘. 펴줘. 어? 이분은 어쩜 매주 이렇게 고기랑 같이 있는 거야? 어? 아, 그렇지 않아? 6, 진짜 5, 대박인 것 같아요. 오, 아주. 네. 고기하고 상당히 밀착돼 있어. 네. 네. 아니, 10개, 10개나 되는데요? 어? 10개나 되는데요? 갖고 와. 아, 나는 저거 못 먹을래. 아이고.
살치. 뭔가 메스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그죠? 네. 살치. 병신. 앉아. 살치? 우리 세배 앉아서 이거 먹는 거야? 줘야지, 죠. 희재야. 예. 그 다 먹고 고기 좀 더 먹을 수 있니? 예. 어. 고기부터 먼저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야, 아니야, 닭 먹어. 아니야, 아니야, 닭 먹어. 닭 먹으래. 닭부터 먹어. 야, 진짜 맛없어 보이네요. 했는데 저만 먹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고생한 선수들도 다 이렇게 지금 저 병호 선수는 분명 먹고 있어요. 아 쟤네 되게 불쌍해 보이네. 아, 맛있겠다. 그치? 아. 아. 색깔이 이쁘다 이뻐. 어? 그치? 고기도 되게 잘 구워. 냄새가 나잖아. 야, 닭부터 먹어. 예. 예. 병우야, 예? 그 접시 좀 하나 갖고 와. 이거 고기 좀 먹어라. 네. 감독님에게 또 다 챙겨주네요. 오늘 고기 낮에 안 먹었지? 가. 가. 진심이다, 진심. 무서워. 어떻게 보면 좀만 더 이세웠는데 바로 가. 고기 먹어라. 야, 잡은 고기다. 그냥 먹어. 간 돼 있어. 어, 맛있다. 와. 맛있다. 와. 어, 고기가 제일 나. 놀러 가서 자, 고기가 제일 나요. 이제 제 끝으로. 아, 아직 안 끝났어? 아, 그거 10개 다 먹은 거예요? 거의 그냥 고기 뷔페라 보시면 돼요. 심작이. 아니, 난 몇 점 안 먹었는데. 제 것이 좋네. 성우가 다 먹었구나. 제 것이 좋아. 아우, 등심. 이거 하나 좀 잘라서 저기 주면 되겠네. 이쁜 거 같고. 너무 좋고, 불이 너무. 볶음밥 먹고. 젓가락이 필요 없구만. 마지막이니까 신경 써서 구워라. 어? 다 먹었네. 제일 아쉬운 순간. 오! 아, 아까워. 아이고. 내 고기야, 아이고. 아니, 이렇게 순발력이 떨어져도 되겠어요. 어떻게 어떡할까? 피넛은 집어서 먹을까? 어떡할까? 됐을까? 집을 것 같은데? 물에 아까울 수도 없어, 진짜. 살면서 처음 떨어뜨린 거죠? 네? 먹는 걸 처음 떨어뜨린 거죠? 아, 웬만하면 안 놓치는데 이게 아, 정신없어 갖고 네, 애들 때문에. 아. 야, 집에 전화는 해봤어? 통화해봤어? 아니, 아까 낮에 아까, 하고. 아까. 아까 하고. 전화해봐야지. 어? 좋냐고. 내가 지금 다 데리고 나와서. 아, 어? 생색 내려고. 아또 뭔가 했네, 또. 아니, 나는 또 집에 전화하라고 그래서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티 내려고. 그냥 내 생각인데 나한테 엄청 고마워할 것 같아서. 아, 뭐해? 어, 나 지금 고기 먹어. 아, 언제 와? 아, 몰라.
야, 그거부터 물어봐. 어, 그러니까. 저기 뭐야. 좋지? 너무 좋아. 좋아? 어. 아, 포기하는 거 봐. 커피랑 마카롱을 챙겼었어야 됐는데. 아이고야. 아, 그러니까. 어, 내가 너무 애들것만 챙겨가지고. 그치. 응. 알았어. 올 때 연락해. 아. 아이고. 뭘 안 와도 돼. 가야지. 실해. 내가 가야 돼. 들려줘야지. 들려줘야지. 오 마이 갓. 진짜. 아, 못났다 진짜. 아유, 저게 못났다. 최강권대, 최강권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본인도. 실해. 내가 가야 돼. 들려줘야지. 그래서 오늘 하루 감독님 덕분에 좋았던 거지? 야, 그걸 왜 너만 듣냐고. 다 듣게 해주라고, 다 듣게. 어, 오늘 하루 감독님 덕분에 좋았던 거지? 어, 그럼 감독님 덕분이지. 아, 그런 걸 듣고 싶어 하시네. 아니, 무슨 뭐 인민들도 아니고. 야, 실내 와이프 목소리 잘 아는데 지금 좋진 않네. 쟤는 약간 로봇. 어, 감독님 덕분에 너무 많아. 뭐. 저는 전화 안 오는 거 보니까 좋은가 봐요. 찾지도 않네. 네가 찾아야지. 아유. 스피커 긴장했어. 저 들려줘야 되니까. 이거 스피커 폰인데. 왜 그런 얘기를 왜? 그래 그래. 아니 잘했어요. 어, 그래 그래. 그럼 뭐해? 언제 와? 아 지금 감독님하고 놀고 있어. 어. 이게 스피커 폰이라고 얘기했는데. 빨리 와라. 아니 뭐 빨리 언제 빨리 알았어. 언제 출발해? 어우. 내일 가야지. 정민 오늘 못 가. 나 오늘 못 간다. 오. 알았어. 나야. 애기 웃음소리가 좀 들어도 좋죠. 아내들을 위한 거는 정말 잘 됐다고 봐요. 취지는 봐야죠. 좋아. 취지는 좋아요. 저희는. 네. 저희는 진짜 어때? 쌍꺼풀야. 너무 피곤해서. 애들 안 지치죠? 아. 그래도 잘 놀아서 다행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너 얼굴 보니까 무슨 말 할 것 같아서. 한마디 나랬니? 어? 그럼 한마디도 하지 마. 아니 집에 가야 되지 않나? 갑자기 불려온 건데. 진짜 잘 가요. 뭐? 진짜 자요. 잘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그치. 노우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의 준비만 하고. 세면도구 하나도 없는데. 칫솔. 다 같이 써, 우리 어차피. 계속 빌려줄게. 야. 칫솔. 야, 우리 셋이 칫솔 한 개야. 아이, 들어. 정신 확 깨네. 아, 정말이에요? 아, 정말이겠어, 저게. 정말 같아서 그래. 유럽 때도 같이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칫솔은 가졌어. 아유. 내가 양구 가서도 너랑 하루 잘 거야. 훈련하러 가세요? 아, 너 얼마 싫을까.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분명히 모기가 없었거든요. 네. 없었어요. 네. 이제 물건이네. 거의 맹수의 눈빛이야. 물건이야 아주. 무서워 죽겠어. 네. 선수들이 뭐 사실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좋은 기회고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선수들이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네, 오늘의 클로징입니다. 네.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선수들의 입장입니다. 선수들의 입장이에요. 네. 이렇게 놀러 가는 것보다 훈련이 더 낫다고요. 아니시죠. 감사합니다.